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치열한 럭비 대회가 이곳 전남 강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27회 대통령 기일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 이곳 전남 강진에서 오늘은 전 국가대표팀 감독 박기행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대통령기 대회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전통 있는 국내 큰 대회죠? 네, 그렇습니다. 강진에서 지금 9회째 들어가고 있고요. 27회인 만큼 그 우리나라 그 중고 대일반이 많은 팀들이 참가하는 큰 대회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대학부 결승전을 여러분들께 중계해드릴 예정인데 시간대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25분이고요. 고등학교는 30분, 대학 일반이 40분, 하프타임 각 10분씩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먼저 첫 경기는 성남서중학교와 양정중학교의 결승전인데요. 중등부 결승전 아주 치열한 양팀의 승부 예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양정중학교가 그 올해 첫 대회에서 충계를 기념해서 우승했고요. 두 번째인 대전 충무기대에서 성남서중이 우승을 했거든요. 우승팀이 대통령에서 결승전에서 만나서 아마 그 빅게임이 되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일반부까지 치열한 럭비의 결승전 저희가 양팀 감독들을 잠시 만나보신 이후에 잠시 후에 본 경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의 강호로서 대통령기 우승도 넘보고 있습니다. 양정중학교 최재열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감독님 바로 어제 이제 경기를 펼쳤었는데 오늘 휴식 시간까지 좀 선수들이나 감독님 입장에 조금 체력적인 부담이 없지 않았나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예, 그 충분히 그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고요. 저희는 그 모텔에서 자는 게 아니라 그 학교 그 펜션 같은 데서 그 코치 선생님이나 이제 감독 선생님이 충분히 이렇게 그 회복 훈련도 많이 시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결승전 상대인 성남서중학교도 만만치 않은 이제 중등부의 강호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감독님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허드 플레이가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그 허드 플레이에서 이렇게 그 몰 같은 몰이나 라크로다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를 많이 수비하는 걸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보편적으로 아직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많이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사실 이제 결승전이지 않습니까? 예. 이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선수들에게 조금 우승의 혜택을 미리 약속하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기게 되면은 그 양정 중학교 이제 졸업한 선배들이 그 아이들 이제 진도 쪽으로 불러가지고 그 식사랑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끝나면 저희는 바로 진도로 가고 지면 이제 서울로 가야죠. 저희가 양정중학교가 진도로 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정중학교 최재열 감독 만나봤습니다. 경기도의 자존심 성남서중학교가 이번에도 대통령기를 넘보고 있습니다. 성남서중학교 김성준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바로 성남서중이 바로 어제 경기를 치렀는데 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선수들에게 따로 휴식 시간에 강조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어제 경기 준결승 경기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지치고 좀 잔부상들이 많은데 그래도 좀 어제는 경기 끝나고 바로 휴식을 가졌고요. 휴식 가지면서 경기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랬던 오늘 결승전에서 해야 될 부분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휴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휴식 시간에도 오늘 경기에서 강조할 부분, 지난 경기에서 아쉬운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선수들에게 했던 얘기 어디 한번 시청자분들에게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럭비라는 종목이 혼자 하는 종목이 아니고 저 12명이 한 팀이 돼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량보다 팀의 기량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플레이보다 좀 희생하고 저희 팀을 먼저 생각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팀 플레이를 위해서는 선수들의 사기 진작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결승전인 만큼 이제 우승 공약을 당당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준 학생들을 위해서 저 우승한다면은 저 성남 서중으로 복귀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삼겹살 한번 쏘겠습니다. 네. 삼겹살을 선수들뿐만 아니라 감독님도 기쁘게 먹을 수 있게 저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남서중학교 김성준 감독 만나봤습니다. 여기는 제27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남 강진 럭비 하멜 럭비구장입니다. 자, 강진 정말 멀리 왔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 저희가 오프닝 때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양정중학교가 충무기도 우승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오프닝 그 멘트 때 그 양정중 학교가 준우승 또 선우승이 우승이라고 했었는데요. 양정중 학교가 올해 그 전국 대회에서 두 개 대회에서 우승한 강팀입니다. 자, 먼저 성남서중학교 김성준 감독이 꼽은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프로팍 승천, 후커 김현진, 프롭 김상원, 로크 김경태, 로크 이용민, 플랭커 박준성, 플랭커 강민수, 넘버에 김지혜, 스크럼 하프 위대한, 그리고 SO의 이정민, 그리고 윙의 조우진, 그리고 센터의 유현우, 센터의 곽진민, 윙의 박광준, 그리고 풀백의 박준호가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라인업 뭐 저희가 지난 충계리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인제 같은 경우 이 백넘버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학교는요, 그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는 그 15명이서 게임을 하지만 중학교는 이제 12인제로서 네, 경기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에 맞대응하는 양정중학교 최재열 감독이 꼽은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프롭 서예찬, 후커 이승재, 프롭 이효환, 로크 이기수, 로크 신현수, 그리고 스크럼하프 이현, SO 박찬혁, 윙 하혜민, 그리고 센터백 이승은, 센터백 장준범, 윙백 이철민, 그리고 풀백의 윤영민입니다. 자, 이 양정중학교의 선수들 면면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강력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학교 선수답지 않게요, 그 신장 측면에서도 좋고 스피드도 굉장히 그 뛰어난 팀이거든요. 네. 그 워낙 또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1번서부터 12번 선수들이 누구 하나 남을 데 없이 그 좋은 선수로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계리그 전 충무기 대회를 우승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성남서중 입장에선 양정중학교를 맞부딪히는 결승전에서 맞부딪히는 게 충무기 대회에 대한 리벤지 매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정중학교는 이제 계속해서 우승, 올해의 우승 기록을 계속해서 쌓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빨간색, 검정색과 주황색 유니폼의 양정중학교, 그리고 흰색과 검정색 유니폼의 성남서중학교입니다. 양정중학교의 색깔은 아주 강렬하고 또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 입장에서 약간 상대편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성남서중 입장에서는 그 충무기, 네, 그 서륙전을 하는 그런 그 경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워낙 그 덥지만 그래도 그 중학교 선수들이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집중력 있는 게임을 하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앞서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등부 같은 경우는 전후반 시간대가 가장 짧은 경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5분 10분 하프 타임이고요. 자, 먼저 홈팀의 입장인 성남서중학교의 교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깨 동무하는 것도 아마 미리 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어깨 동무하는 것도 어떤 거는 이 협동심에서 그 하는 그런 어떤 거 세레머니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사실 워낙 이제 팀워크가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이런 화이팅 자세나 또 선수들이 이런 교가 혹은 이제 국가를 대표할 때 또 이제 국가가 나올 때 아주 진지한 모습을 많이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럭비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국가대표 시절 때 그 애국가가 나왔을 때, 네, 가슴이 그 뭉클하면서 그 끌어오는 감정을 억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렇죠. 또 그 중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교과가 나오면 아마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이제 방금 국가대표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에 나가서 그 애국가를 들으시는 감정이 조금 더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그 가슴에 그 태국 마크를 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거 국가관이 그 새롭게 그 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웨이팀의 입장인 양정중학교의 교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양정중학교와 전통 있는 어떤 그 삼각형에 대한 거 세레머니가, 네, 굉장히 보기 좋죠. 그렇죠. 조금은 강한 의지를,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보이고 있는 양정중학교. 저희가 앞서 이제 최재열 감독을 잠시 만나봤었는데 인터뷰 때도 공개했다시피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이제 선배들이 진도에서 파티를 마련했고 패할 경우에는 그대로 서울로 직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약에 선수들이 큰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네, 그렇습니다. 그 최재열 감독이 부임한 이래, 네, 그 사실 그 우리 그 럭비에서는 그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감독이 선수를 처음서부터 그 이 뽑을 때
좀 기량 있는 신체적으로 좋은 선수들 많이 확보를 해야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그 최재현 그 감독 선생님이 대단한 그 열정을 갖고 선수 복원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양정중학교가 조금 더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면 그에 비해 성남서중 같은 경우에 또 스피드에서 약간의 강점이 있는데요. 그렇죠. 성남서중도 과거에 그 우승도 많이 했고요. 그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뭐 단연간 그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명문 학교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그 심판의 그 김철근 선생이요. 그리고 주심의 배상훈 최한식 선생님이 고생하시겠습니다. 이번 대회 총 9개의 중등부 팀이 참가해서 치열한 경기 결과를 펼치고 그리고 이번 결승전에는 성남 서중학교와 그리고 양정중학교가 이곳 마지막 결승전 무대에 정남 강진 하멜 럭비구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결승전이다 보니까 바로 어제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조금 더 비장하고 또 승리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학교 어린 선수들이 어저께 그 준결승하고 오늘 그 결승한다는 게 사실 그 무리는 있습니다. 네. 경기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곧바로 이제 결승을 하는데요. 네. 그 선수들이 좀 그 시합 도중에 그 또 날씨가 워낙 덥지 않습니까? 네. 그 부상을 안 당하고 좀 경기를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남서중학교는 준결승에서 광주 무진중학교를 맞이해서 34-10으로 승리를 거뒀고 양정중학교는 준결승에서 연수중학교를 상대로 해서 43-3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만큼 준결승이 바로 어제 경기 계속해서 이제 박경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요한 부분 결국 체력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어떻게 본다면 경기 초반에 분위기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성중학교는 예선전을 거쳐 그 배재중학교, 연수중학교 강팀하고 붙어서 올라왔고요. 네. 반면에 그 이 예선전에서는 그 성남서중은 좀 쉽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것이 큰 작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거네 그 오늘 게임은 날씨하고 자기야 많이 그 어떤 그런 강한 그 이 집중력 갖고 게임을 해야만이 팀이 그 승리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먼저 성남서중의 킥오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긴장된 모습이 있습니다만 이제 킥오프가 된다면 경기는 선수들이 아주 눈빛이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킥오프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노컨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럭을 했고요. 다시 센터 쪽으로 박승천. 지금 프로 박승천 선수가 그 라인업 참가해서 그 패스하는 네 경우가 있었는데요. 보기 드문 장면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럭된 상황. 그 좌우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나가면서 어떤 공간 활용을 이용한 공격 패턴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럭커 형성이 됐고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라인 디펜스를 양정중학교가 잘 지키고 있다 보니까 성남서중이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양정중학교가 디펜스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지금 이제 성남서중 선수들이 지금 서서 패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나가면서 공간을 잘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본인이 직접 들어가 봅니다. 다시 한번 잡힙니다. 그 테이크다운 한 다음에 볼 놓는 동작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오른쪽이 하지만 수치적으로 양정중학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오픈플레이 하면서 좌우로 움직이고 됐거든요. 다시 한번 워크에 대한 어떤 정확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중등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런 기본기에 있어 조금 더 착실한 선수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지금도 이제 택배 후에 그 서 있는 그 디폴로가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점에서 그 페널티킥이 주어졌거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럭비가 과격해 보여도 이 규칙만큼 엄격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큰 부상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에서 이제 좋은 찬스인데요. 여기서 잘 들어갔습니다. 한 명을 이겨내고 두 명의 태클. 정확하게 여기 트라이 여부가 궁금한데요. 트라이가 선언됐습니다. 박승천 선수가 그 라크에서 그 백라인에 참가해서 그 웨이트 좋은 신장을 막껏 발휘해서 트라이버 성공을 시켰거든요. 자, 시작부터 킥오프를 담당해서 박승천이 중앙에서 공을 배급하는 역할을 해주더니 이제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지금 양정중학교 선수, 성남서중 선수들이 몸 움직임이 네. 예선전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준비하고 있는 박승천.
4회 포물정치 각도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박승찬이 성공한다면 점수가 7대 0으로 벌어집니다. 그게요. 치카가 정치카가 킥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포지션도 그 프로빈 박승현 선수가 이제 치카를 하거든요. 박승찬 컨버전 킥 오른쪽으로 빗나가면서 실패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첫 번째 트라이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점수는 5대 0 앞서 나가는 성남서중학교입니다. 대단합니다. 스크럼도 짜야 되고, 그렇죠. 또 킥도 해야 되고, 또 백라인에 서서 그 SO 역할도 해주고, 또 본인이 또 트라이도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두 명의 태클을 이겨내고 마지막은 본인의 힘으로써 이겨내면서 트라이한.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9번, 10번 선수들이 푸싱이 좋았습니다. 네. 그 푸싱이 했기 때문에 그 밀고서 트라이가 됐거든요. 여기 저렇게 서포트 해주는 선수들이 많은데 팀워크도 좋아지고 좋은 트라이 장면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리스터 킥어 킥도 좋았고요. 지금 가져갔었고요. 완벽한 러크 형성을 해야 됩니다. 러크? 저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른쪽 본인이 직접 노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러크. 자, 정확한 태클 다운이 중요했고요.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는 양정중학교. 지금 서포트 해주는 게 조금 늦거든요. 조금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성남서중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죠. 자, 지금 양정 스피드로 돌아서 해봅니다. 라인을 뚫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더. 하지만 뒤쪽에서 태클. 자, 서포트하는 사람이 조금 늦었는데요. 아, 그래도 좋습니다. 그렇죠. 전진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의 아, 공의 지금 이제 볼론 다시 한번 양정중학교에 넘어갑니다. 지금 턴오버 됐고요. 양정중학교 센터 라인 쪽에서 다시 한번 자, 러크. 반대쪽 공격 좋았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수적으로 확실히 우위를 가져갔는데요. 저 11번 그 윤영 선수가 굉장히 그 웨이트가 좋고 신장이 스피드가 좋거든요. 그렇죠. 자, 저 버튼의 힘을 한번 보십시오. 힘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 오른쪽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나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멘트를 끌어주면서 아. 자, 앞으로 내어줬는데요. 아, 지금은 스로우 포워드가 선언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노콘을 했거든요. 네. 아, 지금 그 양정학교 4번 저 이규준 선수가 그 상대방하고 이제 접촉이 있으면서 그 볼을 두손 갖다 완벽하게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중학교 선수이다 보니까 한 손을 잡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 볼을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그 상대방하고 부딪혔을 때는 두 손을 잡고 정확한 패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경기 첫 번째 스크럼이 형성되겠습니다. 자, 노콘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스크럼 형성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중학교는 그 다섯 명이 그 바인딩하고 스크럼 형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볼 투입권은 성남 서종이 투입하게끔 되어 그렇죠. 있고요. 자, 지금 성남 서종 강민수 선수가 신발끈을 묶고 있는 관계로 잠시 이제 스크럼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시합 스파이크권이 풀어지면요. 풀어줄 시간이 주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스크럼도 그 레프리의 콜과 함께 그 3단계로 그 스크럼 형성을 하게끔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볼 투입 박준성 볼 투입도 정확하게 가운데를 집어넣는데 지금 턴오버 시켰고요. 양정중학교입니다. 자, 왼쪽 측면으로 자 바깥으로 나가면서 좌우 움직이 좋았습니다. 자 개인기 라인이 좋은데 왼쪽에 스피드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돌파 정확한 태클이 필요한데요. 아 뒤쪽에 서포트가 좋았죠. 아 패스 좋았고요. 여기서 이겨내면서 그 위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 지금은 골에서 트라이 그렇죠. 직전에 노콘을 했어요. 지금 트라이 라인 바로 직전에 완벽하게 뚫려 있었습니다만 노콘이 선언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트라이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보이는 상태에서 아... 두 손을 잡고 트라이를 했는데 아 정말 안타깝고요. 그 반면에 성남서중 선수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그 태클로서 그 저지를 했는데요. 아 디펜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하이민 선수의 아쉬워하는 얼굴 장면과 함께 이 위치 스크럼이 형성되겠습니다. 볼 투입권은 성남서중학교. 네, 지금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키우로서 그 위험 지구에서 벗어나야 그렇죠. 됩니다. 아, 지금도 스크럼이 밀리기 때문에 다시 또 턴오버 됐거든요. 자, 이 스크럼을 지금 두 번째 가져가지만 볼 투입을 다 당담했었던 성남서중이 전혀 공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스크럼에서 볼 투입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네. 그 힘을 다섯 명에서 합축적으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쪽 자, 좌우 움직임이 좋았고요. 다시 이번에 센터 쪽을 노려봅니다. 강한 태클. 자, 유영민 선수가 움직임이 좋거든요. 유현우가 다시 하프가 재치 있게 패스를 잘했습니다. 이 패스 센스가 확실히 좋은 양정중학교인데요. 다시 한번 여기서
트라이가 선언됩니다. 이번에는 트라이 라인 안쪽에 정확히 트라이를 시키는 양정중학교 점수를 동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그 스크람 때 그 양정중학교 보드가 볼 팁과 동시에 푸싱해서 턴오버 시킨 다음에 오픈 플레이에서 또 하프가 재치 있게 반대쪽으로 패스를 해가지고 트라이하고 연결을 했거든요. 네. 자, 신현수 선수의 멋진 트라이 그리고 멋진 세레모니까지 함께 하셨던 이번 트라이 장면 그리고 컨버전 킥까지 양정중학교 쪽에서 또 컨버전 킥도 아주 좋은 위치를 당담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가까운 위치에서 컨버전 킥을 통해서 추가 득점을 노리고 있는 양정중학교. 또 윤영민 선수가 킥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킥하는 유현우입니다. 이 결승전 무대에선 컨버전 킥 하나가 매우 중요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컨버전 킥이 트라이 후에 그 보너스 키로서 그 2점이 더 주어지거든요. 네. 지금 이제 7대5로 양정중학교가 이제 앞서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윤영민 선수가 컨버전 킥을 성공하면서 점수는 7대5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역전에 성공한 양정중학교 뭐 한 번씩의 트라이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성남서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이 스크럼에서 있어서 두 번 모두 턴오버를 했다는 거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스크럼에서 그 턴오버가 됐다는 게 그 훅과하고 스크럼 볼 투입하는 스크럼 하프하고 네. 이 타이밍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아, 그 볼로 있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하이민 선수가 트라이라인 앞쪽에서 놓고 냈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성남서중학교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양정중학교에서는 상승세거든요. 지금 트라이 그렇죠. 후에 움직임도 좋고요. 킥으로서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한 번에 길게 킥 좋았습니다. 킥이 되면서 공간을 생각보다 많이 열어놨는데요. 네, 지금도 킥을 차줘야 되는데요. 자, 성남서중 왼쪽으로 성남서중 본인 직접 돌파 세 명의 태클을 이기긴 어렵습니다. 네, 다시 한번 러크 윤호 선수가 움직이는 것 같고 아직 러크 된공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조금만 나와주세요. 여기서 턴오버가 됐는데요. 양정중학교 재치있게 페널티킥에서 양정중학교 그렇죠? 3번 그 이원 선수가 퀵플레이를 했거든요. 이원이 페널티킥을 자 패스 좋고요. 빠르게 시작을 했고 그 결과를 지금 아주 좋게 가져가고 있는 양정중학교입니다. 아, 정확하게 라크 좋았습니다. 그 하프가 빨리 패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센터 쪽 다시 한번 태클. 아, 공간 활용 좋았고요. 아, 굉장히 움직임 좋습니다. 그렇죠. 양정중학교에서 오른쪽 아 지금도 지금은... 패스를 줘야 되는데 조금 욕심이 좀 그렇죠. 지나쳤네요. 그러면서 몸의 중심이 무너졌었는데요. 하지만 공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양정중학교 다시 한번 왼쪽에서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점수 12대5. 트라이 성공 이후 분위기를 계속해서 살려나갔던 양정중학교 이철민이 트라이 두 번째 걸 성공시킵니다. 지금 양정중학교 그 하프 이현 선수가 재치 있게 그 넓은 쪽 공간을 패스를 하면서 패스를 해도 쉽게 트라이가 됐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실수를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네. 저 반대쪽으로 패스하는 것과 동시에 오픈 플레이에서 지금 득점하고 연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술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재치 있고요. 자, 선취 첫 번째 트라이를 가져갔던 팀은 성남서중이지만 양정중학교가 트라이를 연속 두 번 성공 그리고 컨버전 킥을 두 번째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곳이 그 먼 위치지만 네.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도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키커도 아주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먼 거리에서 컨버전 킥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 성공은 못했지만 킥에 대한 어떤 능력은 굉장히 좋군요. 그렇죠. 자, 이 장면에서 두 번째 네, 트라이. 그렇습니다. 재치 있게 7번 그 이철민 선수가 트라이 성공했는데요. 그 전에 그 스크럼 하프가 재치 있게 반대쪽으로 패스를 해서 오픈플에서 득점하고 연결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트라이 후에 리스타트 킥업은 그 드롭 킥으로서 그 하프웨이 라인에서 그 한 볼이 그 10m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10m 라인이 이제 점선으로 하프라인 바로 뒤쪽에 그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킥 좋았고요. 자, 지금 그 킥한 후에 성남성주 선수들이 그 디펜스 치는 게 지금 늦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에서 두 명의 태클. 자, 늦으니까 지금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지금 여유 있게 이제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간 활용을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릉서중 선수들이 킥하는 후에 디펜스를 좀 빨리 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인아웃 그리고 포인트의 권은 성남서중학교입니다. 자, 터치가 됐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라인아웃 형성이 이루어졌고요. 라인아웃 형성은 그 인원수에 따라 수치가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았기 때문에 네. 저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자, 오늘 게임이 그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스크럼 두 번과 라인아웃 모두 턴오버가 된다면 성남서중이 오히려 정말 위축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유 있게 패스를 하면서 정확한 럭커와 그 볼 배급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센터 쪽. 자, 지금도 성남서중 디펜스가 오른쪽에서 공간 좋습니다. 없거든요. 한 명의 태클. 마지막에 상호작용 4번 선수가 옆으로 패스했으면 손쉽게 득점왕을 연결할 그렇죠.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두 명의 태클을 이겨내고 자 지금 9번 장면 그리고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주장 이승우 선수가 트라이와 성공을 했습니다. 앞서 이기수의 트라이기 찬스가 있었습니다만 잘 막아냈던 성남서중학교 하지만 아직은 이승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승은의 트라이 성공. 지금 그 충기에 대해서 충무기 때보다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기량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저 그 패스하는 타임이나 또 움직임 타이밍이 그 여유 있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역시나 이번 컨버전 킹 또 윤영민이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정반대편 두 번째 컨버전 킥과 정반대 방향에서 킥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이 위치도 마찬가지로 조금 각도상으로 어려운 위치에서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킥은 이제 다소씩 멀지만 자신감 있게 그 임팩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윤영민 이번에는 조금 방향이 빨리 꺾이면서 이번 컨버전 킥은 실패하지만 점수는 17-5로 앞서 나가는 양정중학교입니다. 여기서 이기수가 태클을 당하고 나서도 침착하게 뒤쪽에 있는 이승훈까지 공이 가는 과정이 아주 좋았어요. 네, 이승훈 선수가 성남서중 디펜스에 들어오는 그 태클러를 그 한 팔 넣어서 저지를 시킨 다음에 그 트라이하고 성공을 시켰거든요. 네. 대단합니다. 자, 반대로 성남서중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세 번의 연속 트라이 허용이 조금 위축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킥과 디펜스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태클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남서중 선수들도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기다리는 것보다 나가면서 태클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범위에 다소 미흡하거든요. 역시 다시 한번 공간을 킥으로서 풀어보는 양정중학교. 자, 양정중학교 7번 박정혁 선수가 그 공간을 이용한 롱킥. 네. 그런 후에 이제 터치가 됐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킥 능력도 좋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성남서중이 비슷한 작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공간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라인업 형성이 됐고요. 워낙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선수들이 쉴 때마다 꾸준히 수분 보충을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지금 오토타임으로 해가지고 1분 동안 그 선수들을 물을 그 수분을 보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땀을 많이 흘린 만큼 그 선수들이 물을 많이 그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 타임 시간을 이제 주어진 거거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폭염주의보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야외 활동 자제 문자가 날라오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런 날씨일수록 선수들이 어떤 거는 강한 심령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은 또 부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또 레프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이드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선수들한테 그 활기를 할 수 있게끔 또 응원 메시지도 좀 보내주시고요. 그렇죠. 이번 라인아웃에서는 턴오버를 당하지 않고 자, 그대로 공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서중학교 패스 좋습니다. 뒤로 한 명이 트릭을 쓰면서 뒤에 스윙 패스가 좋았고요. 자, 이번에 태클을 이겨냈고요. 좋습니다. 재치 있게 다른 움직임도 좋고 이 패스 타이밍이 조금은 더 빨라지고 있는 성남서중학교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러크 러커 된 다음에 패싱 지금 혼자서 갖고 들어왔는데요. 지금 잘 뚫어냈는데요. 한 명 더 두 명째 여기서 태클 다시 한번 러크. 자, 김성현 선수에 대한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업사이 됐거든요. 레프리가 지금 어드밴테이지를 그렇죠, 적용하고 있어요. 어드밴테이지를 적용했기 때문에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고 혼자서 저렇게 바깥으로 움직이게 되면 아, 이번에는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이겨내면서 그대로 트라이. 아직 트라이 라인 넘지 못했어요. 아,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태클 후에 태클다운 한 다음에 성남서중 5번 이용민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급볼을 다시 심은 다음에 트라이하고 연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트라이 라인 바로 앞쪽에서 다시 한번 태클을 당하면서 사실 이대로 또 공격권을 넘겨줄 뻔했습니다만 이 서포트 되어온 선수가 결국 도와줬기 때문에 이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남서중 10번 이정민 선수가 탈 직구에서 지금 이게 태클을 해도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테크다운을 했을 때 그 패스한 타이밍이 좋았고 그렇죠. 또 5번 이용민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간 게 트라이 찍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정민의 돌파가 좋았고 그리고 뒤쪽에서 이용민의 서포트까지 좋았기 때문에 이 트라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럭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볼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좋은 찬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컨버저 킥도 첫 번째 컨버저 킥을 담당했었던 박승천이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쉬는 타임 때는 성남서중 선수들이 서로 상호간의 장단점을 빨리 파악해서 서로가 이게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각도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컨버저 킥은 실패. 점수는 17대 10. 추격을 시작하는 성남서중학교입니다. 일단은 양팀 선수들이 분위기를 탔을 때마다 트라이를 성공시켰다는 점 확실히 양팀 모두 기량이 뛰어난 중등부 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서중도 언제든지 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이고요. 네. 뭐 양년역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스코어가 그 17대 10으로 그 한 트라이 싸임이거든요. 그렇죠. 트라이가 결승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한 번의 컨버전 킥조차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결승전이라는 무대입니다. 네, 더구나 그 날씨가 굉장히 무덥지 않습니까? 네. 그 또 날씨하고 또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리스타트 킥을 했고요. 정확한 킥. 다시 한번 킥 업. 정확한 위치. 좋은 위치에다 줬습니다. 자, 성남서주 12번 선수가 저 무리에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선수들이 힘들 때는 지속적으로 우선 확보를 한 다음에 선수들이 숨을 돌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도 타임 좋았고요. 패스 왔습니다. 다시 한번 자, 왼쪽 공간 좋았고요. 좋습니다. 아, 스피드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상하 움직임도 좋습니다. 태크 다시 이겨냅니다. 좌우 수업을 쓰는 페인팅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공간을 많이 열어놨던 돌파 하지만 이대로 턴오버. 마지막에 그 볼로는 그 이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노크해서 카운터 어택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자, 왼쪽으로 그대로 역습을 도전하고 있는 양정중학교 그 사이를 뚫어냅니다. 양정중학교 먼 거리 아무도 막는 자가 없습니다. 이대로 트라이. 역습의 정성을 보여주는 듯한 양정중학교 이번 트라이 장면입니다. 주인공은 이철민. 자, 양정중학교 이철민 선수 포지션이 윙이거든요. 네. 신체력은 뭐 자가만 하지만 굉장히 스피드가 있지 않습니까? 좌우 움직임도 좋고요. 또 성남서중 선수들이 좋은 찬스를 기회를 그 자그마한 실수로 노콘을 위해서 또 그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정중학교가 그 턴오버 시킨 볼을 카운터 어택으로서 50m를 독주해서 지금 트라이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 중학교 기장 이상으로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습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성남서중 요 패스 타이밍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요 좌우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아무리 빨리 돌려도 지금은 이철민 선수밖에 나오지 않는 정도로 이철민 선수가 달리는 그 뛰는 모습이 그 야생마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정도 좋고요. 자, 점수 22대 10 그리고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는 윤영민. 이번에는 윤영민 선수 입장에선 앞선 두 번의 컨버전 킥 미스를 많이 할 만큼 좋은 위치입니다. 네, 표정이 좀 여유 있는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컨버전 킥을 성공하면서 양정중학교 점수 차를 더 벌려놓습니다. 지금은 윤영민 선수의 킥이 거의 주차장까지 날아갑니다. 네, 그 센터 포인트에서 그 독주가 났기 때문에 그 컨버션 킥을 찰 수 있는 좋은 위치에다가 트라이를 성공을 시킨 다음에 지금 컨버션 킥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4대 10으로 점 차이가 지금 두 트라이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성남 서중이 지금 3트라이가 그 공격을 인해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카운터 어택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 실수 줄였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성남 서중도 따라가는 트라이 이후에 계속해서 공격권을 살려 나갔었는데요. 네, 역배에서 14점 뭐 큰 점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킥 정확한 태클. 지금 그 성남 선수 두 명이 태클 들어가도 자 왼쪽 측면 다시 한번 살려봅니다. 이 태클도 이겨냈고 마지막 자, 태클 이기준 선수 뒤쪽. 4번 선수가 움직임도 좋고요. 굉장히 부진한 선수거든요. 자 패스 왼쪽으로 본인이 직접 단독 돌파를 시도해봅니다. 그대로 트라이라인 안쪽까지 막는 자가 없습니다. 주인공 윤영민. 자 그 4번 이기준 선수가 그 리스타트 킥한 볼을 30도 동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지금 유영민 선수가 트라이하고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에 또 하프가 그 러커 형성 포인트에서 빠른 그 패스로서 연결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6번 그 이현 선수가 자 여기서 유영민이 여유있게 트라이 성공시키면서 점수가 더 벌어졌습니다. 자 성남 선수 그리고 태클하는 과정에서 완벽히 팔을 잡고 상대방을 정확한 태클로서 정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본인이 직접 성공한 트라이 본인이 직접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는 윤영민 왼발로 컨버전 킥 이번에도 성공시킵니다. 성공했습니다. 키카 임팩트 하는 순간 그 자세가 안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먼 거리라도 골과 연공을 시켰거든요. 본인이 직접 마무리 지으면서 점수가 31대 10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저 성남 서중 선수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파이팅을 갖고 그렇죠. 서로가 격려해주면서 또 집중력을 갖고 게임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두 번의 트라이 성공시켰을 때 장면만 상기한다면 성남 서중의 스피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요. 그럼요. 찬스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스타트 킥어 왼쪽으로 정확한 태클 자 중요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양정중학교 3번 이완 선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태클 그 컨택하는 그 이펙트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쓰러지지 않고 왼쪽으로 패스 여유있는 아, 이 패스. 패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공간을 열어냈 다시 리턴 패스 열어냈습니다. 윤영민 아, 굉장히 다시 한번 좋아요. 러클 자 또 롱 패스를 줬어요. 그렇죠. 자 공간을 이용한 섀도우 플레이 다시 한번 러클 무리한 공격은 오히려 이제 하지 않고 있는 양준중학교예요. 여유있는 좀 플레이하는 모습 다시 한번 러클 라크맨드는 동작 이제 경기 종료 전반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패스 지금 태클이 정확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성남서중학교인데요. 재치 있는 그 패스 하프 이현 선수가 참 총력이 좋습니다. 양정중학교가 추가 득점으로 더 벌려놓은 채 전반전을 마무리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레프리가 락커에서 그 백스 없어야 됐기 때문에 어드밴티지에서 그렇죠. 다시 턴오버 시켰거든요. 킥 플레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양정중학교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트라이를 다시 한번 성공시킵니다. 점수가 36대 10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 양정중학교에서 그 포인트에서 락커에서 나오는 볼이 한 테포 빠르다 보니까 그 성남 서중 그 백라인이 없어의 위치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드밴티지를 정했지만 전술적 지역적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다시 그 페널티킥 죽고 나서 그 12번 유영민 선수가 트라이에 성공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윤영민이 이번에도 본인이 성공시킨 트라이 그리고 컨버저 킥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컨버저 킥도 성공하면서 점수가 38대 10 양정중학교 뭐 이제 점수도 점수지만 마지막까지 점수 차를 더 벌려놨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이제 최재열 감독도 아주 좋아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 서중 선수들이 그 태클을 하는 동작이 정확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여유 있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득점을 많은 실점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반대로 성남서중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점수 차이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득점의 두 번의 트라이 장면은 분명히 칭찬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 부분을 다시 어떻게 살려낼지 이제 라커룸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메꿔나가고 오히려 더 이제 점수 차를 좁히는 부분 그렇게 본다면 역시나 후반전 초반에 언제 트라이가 나오고 언제 따라붙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정중학교 그 하포 이현 선수가 볼 있는 데는 항상 가 있거든요. 네. 그 볼 라인 타이밍이 빠르다 보니까 미쳤고 성남서중 선수들이 그 디펜스 라인을 쓰기 전에 볼이 나다 보니까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백스에서 여유 있게 수비 숫자보다 공격 숫자 많다 보면 득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전반전 아주 치열했던 승부 이제 후반전을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으로서 양정중학교의 대통령기 우승을 넘보고 있습니다. 양정중학교 이승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주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승전 무대에 있어서 좀 긴장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솔직히 성남서중학교 뭐 몇 차례 이제 맞대결을 펼쳐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선수 조금 두려운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좀 두렵습니까? 저 9번 선수 위대한 선수가 지금 너무 그렇습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확실히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은 9번으로서 이제 포지션적으로도 많이 겹치고 있는데 본인이 그 선수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피지컬이 더 좋기 때문에 저 힘으로 누를 겁니다. 아, 확실히 그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선 인터뷰에서 최재열 감독이 승리를 거둘 경우에 진도로 가고 질 경우에는 서울로 간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저 당연히 진도로 가고 싶습니다. 진도 가서 꼭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기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장으로서 선수를 독려하고 또 한번 각오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 지금 너무 잘하고 올라왔으니까 결승전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승훈 선수 그 분위기 이어가서 꼭 우승컵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중학교 이승훈 선수 만나봤습니다. 주장으로서 성남서중학교 대통령기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남서중학교 조우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연습만으로도 엄청난 땀을 흘리고 있는데 무더위에서 경기하는 거 조금 힘들지 않은가요? 네.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주장으로서 선수들에게 이런 체력 보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했어요? 그냥 분위기 올리면서 화이팅 많이 넣는 거예요. 화이팅을 본인이 주로 넣는 스타일인가요? 네. 그렇다면 선수들에게 화이팅을 외쳐줄 때 그 자신감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뭐 화이팅을 선수들에게 외치듯이 뭐 성남서중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성남서중 화이팅. 조금 힘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크게 화이팅 해줄 수 있나요? 화이팅! 그 분위기를 꼭 이어가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경기 얘기를 해보자면 양정중학교를 정말 많이 몇 차례 맞부딪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양정중학교보다 성남서중이 확실히 강점이 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스피드요. 스피드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 주장으로서 이제 다른 같은 팀원들을 좀 알 텐데 어떤 선수가 가장 스피드가 빠릅니까? 센터 위대한이랑 풀백 유현우 선수. 본인은 스피드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본인이 빠르지 않다. 그럼 스피드가 아닌 본인의 장점이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힘이요. 파워. 파워. 확실히 그렇다면 성남서중은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그 분위기를 이어서 이 성남서중의 마지막 우승을 위해서 같은 팀 동료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에 아쉽게 졌는데 오늘 꼭 열심히 해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 분위기 타서 반드시 성남서중학교가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저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성남서중학교 조우진 선수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S5의 이정민 그리고 링의 좋은 선수로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성남서중 입장에서는 그 충북이 또 석전을 하는 그런 또 어저께 그 준결승하고 오늘 그 결승한다는 게 사실 그 선수들 좀 그 시합 도중에 선수들이 아주 눈빛이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킥오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노커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럭크 했고요. 다시 센터 쪽으로 박승천. 지금 그 박승천 선수가 그 라인업 참가해서 그 패스하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트라이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상태에서 두 손을 잡고 타야 되는데 정말 아깝네요. 조금 욕심이 느껴졌네요. 몸에 중심이 무너졌었는데요. 하지만 공의 돌변을 유지하고 있는 양동규 학교. 다시 한번 왼쪽에서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선수 12대5 트라이 성공 이후 분위기를 계속해서 달려나와서 양동규 학교 최민이 트라이 두 번째 선을 성공시킵니다. 제가 옆으로 패스했으면 손쉽게 득점을 연결할 수가 그렇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두 명의 태클을 이겨내고 지금 두 번 장면 그리고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주장 이승우 선수가 트라이와 성공을 했습니다. 앞서 이기수의 트라이가 저렇게 바깥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번에는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이겨내면서 그대로 트라이. 아직 트라이 라인 넘지 못했어요. 아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태클 후에 태클다운 한 다음에 경남서중 5번 이용민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축구를 다시 집은 다음에 트라이하고 연결했거든요. 그렇죠. 좋고요. 굉장히 부진한 선수거든요. 자 패스 왼쪽으로 본인이 직접 단독 돌파를 시도해봅니다. 그대로 트라이라인 한쪽까지 막는 자가 없습니다. 주인공 윤영민. 오 사모 플레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양승규 학교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트라이를 다시 한번 성공시킵니다. 전부가 36대 10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전남 강진 하멜 럭비 구장입니다. 자 전반전 중등부 결승전 성남서중학교와 양정중학교의 후반전을 양 팀이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은 39대 10으로 양정중학교가 조금 큰 점수차로 앞서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38대 10 어떻게 본다면은 성남서중 또 럭비라는 이 과정 자체가 큰 점수차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8점은 이제 니트라이인데요. 네 니트라이라도 그 후반 가서 역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전반전에는 성남 성주 선수들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실수행위에서 그 턴오버 시켜가지고 이제 양정중학교는 카운터 같은 걸 했거든요. 네. 그 니트라이가 그 카운터 같은 한 된 그 네.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실수만 줄인다면은 그 후반 가서도 그 이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좀 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언제 이 후반전 첫 트라이가 성남서중학교 입장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하겠고 양정중학교 입장에서 이제는 디펜스 라인을 잘 구성한다면 성남서중이 오히려 더 초조해지게 만드는 그런 전술도 가능하겠어요. 글쎄 이제 그 38대 10이기 때문에 양정중학교 입장에서 이제 여유 있게 그 플레이를 하려고 아마 그런 거 전술적으로 네. 가지려고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렇죠. 그 성남서중 그 디펜스 태클을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후반전 킥오프로서 경기가 다시 후반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게 되는 성남서중학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양정중학교입니다. 자,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과 동시에 러크 9번 위대한 선수가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그 저 이 패스해도 되는데 지금 그 다시 한번 러크 성남서중 12번
그 유현우 선수가 그 혼자 하는 경향이 많아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노려봅니다. 그 옆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패스 한 다음에 다시 리턴 패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라커 형성이 이루어졌고요. 러크 럭커에서 업사이드 됐기 때문에 퀵플레이 좋았습니다. 퀵플레이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러크. 자, 지금도 그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패스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잡히기 전에 패스를 해야만이 볼 받는 리시버가 네. 여유 있게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공을 안정적으로 캐치를 했을 때 이 상하 좌우 움직임 밸런스 이동을 통해서 선수를 또 페이크 동작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볼 가진 사람이 본인이 그만큼 뛰면 뛸수록 네. 상대방도 본인이 뛴 만큼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중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갖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스크럼으로 경기가 다시 재개됩니다. 전반전에 두 번의 스크럼이 있었는데 성남 선수들이 모두 투입권을 가졌습니다만 턴오버. 하지만 이번엔 양정 중학교가 가져갑니다. 자, 이번 킥은 높게 킥이 좀 미스를 했는데요. 네. 시그먼 선수 캐치를 잘했고요. 자, 공의 소유권은 가져왔습니다. 러크 러크에서 그 서 있지 말고 푸시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공이 조금 뒤늦게 나왔는데요. 다시 오른쪽으로. 아, 지금은 이대로 턴오버가 되게 만듭니다. 자, 노컬한 걸 다시 이제 카운터 하이텍 했잖습니까? 네. 아, 제적 플레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다시 한번 더 러크. 저 3번 이완 선수 스피드 좋았습니다. 천천히 오른쪽 공간을 열어봅니다. 자, 포인트 다시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좋고요. 다시 한번. 아, 그 하프 참 재치 있어요. 수비를 묶어놓고 다시 한번 러크. 자, 패스 좋았고. 그리고 왼쪽 선택, 왼쪽 선택. 다시 한번 더 이 태클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태클. 힘으로써 앞세우고 있는 양정중학교 플럽 이완. 자, 이완 선수가 여기서 끝까지 좁은 공간에도 쓰러지지 않고 상대방이 태클 들어와도 불도저처럼 그렇죠. 지금 컨택을 하면서 지금 볼을 완벽한 우리 뼈를 맨들어줬지 않습니까? 라인 근처에 자주 위기 상황. 하지만 이것을 뚫어냈던 양정중학교 후반전 첫 트라이의 주인공 양정중학교 주인공 신현수입니다. 자, 5번 로코 신현 선수가 백스처럼 어떤 몸 움직임을 갖고 지금 트라이하고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기 전에 3번 이효현 선수가 성남 서중 그 3명의 선수들이 그 디펜스가 들어와도 네. 물러서지 않고 컨택을 하면서 그 지탱하는 힘이 그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그 3번 선수가 쓰러지지 않고 저 버튼이 심 갔다 보니까 다시 또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러크요. 여기서는 2번 트라이는 사실 이호환이 거의 한 60%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치 있게 또 6번 양정 그 이현 선수가 재치 있는 패스 그렇죠. 좋았고요. 그 5번 그 신현 선수가 그 움직임을 좋은 움직임을 갖고 트라이하고 성공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번 컨버저 킥도 가까우면서 쉽게 성공. 점수차를 더 벌려놓게 되는 양정중학교입니다. 자, 성남서중 선수들이 지금 뭐 표정을 보니까 지금 포기하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후반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양정중학교 12번 유영민 선수의 능란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학교 선수 같지 않고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자, 점수차가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점수는 45-10. 자, 1번 박승선 선수가 그 드롭킥으로서 리스타트 킥을 하는데요. 이 박승천이 경기 시작할 때 킥오프로서 좋은 분위기 가져가고 그때 첫 번째 선취 트라이는 가져갔던 팀이 바로 성남 서중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포지션이 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 선수가 부상을 위해서 네. 위치가 지금 SO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른쪽. 자, 공간 활용 좋고요. 웨이크 동작이 왜 그대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아, 지금은 리시버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네, 나간 다음에 나가면서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도 공의 소유권은 유지했습니다. 아, 이대로 턴오버. 자, 지금 그 이 포인트에 성남 서중 선수보다 양준혁 선수가 더 많거든요. 보통은 네. 그 힘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하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양준혁께서 그 버트린 힘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러크. 자, 6번 그 하프 러크 후에 그 조그만한 선수가 그 쉴드 하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패스를 주고 자,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패스 태클 이겨내면서 그대로 공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양정중학교
자, 이완 선수 또 포드 포지션이 풀업인데도 불구하고 저 여유 있게 지금 트라이 후에 그 관중들한테 손을 흔드는 그 여유로운 모습. 네. 자, 여기까지 정말 물 흐르듯 잘 연결됐었던 패스 연결 동작, 그리고 이완이 직접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50-10. 여기서 다시 한번 컨버전 킥까지 가져가는 양정중학교. 그리고 역시나 키커는 윤영민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성남서중 입장에서는 후반전 때 빠른 타이밍에 따라가는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씩 벌어진다는 점, 선수들 입장에서 조금 기운이 조금 빠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시작한 지 후반전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네.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두퇴를 연속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네.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선수들이 어떤 집중력을 갖고 디펜스를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린 학생이다 보니까 네. 뭐 포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장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워낙 또 날씨가 굉장히 그 이 무덥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또 신체적으로 이 기분이 업돼야만이 그것도 어떤 체력적으로 네. 도움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성남서중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또 중등부 경기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역시나 이 중등부 선수들이 이런 결승 무대를 통해서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면 또 그것도 하나의 큰 도움이고 경험이고 경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형일 박창현 선수가 그 좀 킥도 공간을 이용한 여유 있는 킥을 했고요. 네. 자, 성남서중 그 9번 다시 한번 그 위대한 선수가 움직임을 갖고 지금 그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성남서중 선수들이 서포트 해주는 게 지금 없어요. 부족합니다, 선수가. 그렇죠. 계속해서 오히려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있는 팀은 양정중학교입니다. 자, 지금 안쪽으로 패스 굉장히 좋았어요. 패스가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움직임 이겨내면서 3번 이완 선수. 그리고 이완 대단합니다. 트라이를 다시 한번 추가합니다. 아, 이완이 전반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 후반전 때 거의 히어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완의 추가 트라이. 자, 여기서 그 장면에서 안쪽으로 패스해주면서 3번 이완 선수가 그 패스 갖고 30m 독주에서 득점하고 연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쪽으로 패스해주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그 패스 장면만 본다면 사실상 거의 뭐 성인 대표팀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 연출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깥쪽으로 패스해주면서 페인팅을 쓰면서 안쪽에 커버하는 3번 이윤 선수한테 연결해줬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은 뭐 고등학교에서도 나오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아, 이완 선수가 이 세레모니를 많이 준비했나 봅니다. 네, 이제 여유가 있어요. 네. 지금 뭐 양정중학교 선수들 표정을 보면요. 여유 있는 표정이지 않습니까? 박경 해설위원도 앞서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가대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가대표 경기 또 외국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화려한 세레모니도 이 트라이 이후에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세레모니도 하나 일종의 관중들을 그 즐겁게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또 어린 그 중학교 선수들이 자기에 대한 표현을 마음껏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멋진 아주 이색적인 세레모니를 보여줬던 이완. 그렇지만 그 럭비에서는 그 럭비에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을 그 약올리는 어떤 그런 행위는 그 룰로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벌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또 럭비 정신 얘기해 주셨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또 노사이드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끝난 후에는 뭐 저로만 치열하게 경기를 하더라도 끝난다면 그래서 노사이드 서로가 적이 없다는 뜻으로 그렇죠. 같은 그 한 울타리에서 뛰었기 때문에 서로 우정과 우애를 갖고 하는 경기거든요. 또한 또 중등부 경기라면 이 선수들이 또 어떻게 본다면 아직 같은 팀이 될 가능성도 아주 많은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태클 러크. 자, 정확한 러크. 더 여유 있게 킥하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도 킥으로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낮은 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박재형 선수가 그 어떤 여유를 갖고 지금 이제 스쿼드 많이 벌어진데 불구하고 공간을 이용한 킥, 그 터치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양준중학교 보드 선수들이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터치가 됐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이제 라인 아웃이 이루어졌고요. 볼 투입은 정확하게 그 정중앙으로 투입을 하게끔 돼 있어요. 네. 자기 쪽으로 치를 치게 되면 라스트에서 15m 지면서 스크라임이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앞선 라인아웃에서는 턴오버를 당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성남 서준이 가져갑니다. 자, 지금 아 지금은 오히려 백보다는 볼을 잡아야 되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 세이밍이 필요한데. 네. 아쉬운 실수. 양정중학교 그리고 트라이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골대 근처에서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그리고 트라이 있어요. 이번에도 성공시킵니다. 점수를 더 벌려놓게 되는 양정중학교. 그리고 이것도 성남 서중이 아쉽게도 이 실수에서 조금 비롯된 장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염 쪽에서는 완벽하게 라인아웃에서 볼 수령이 한 볼을 캐치를 했는데 불구하고 녹백을 쳐서 네. 상대방에서 찬스를 만들어줬거든요. 지금 양정중학교 선수 리시버가 이제 스윙백이 없는데 네. 큰 스코어로 벌이다 보니까 여유 있게 그 멤버 교체를 해줄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죠. 아 지금 이제 그 18번 선수를 멤버 교체를 해주네요. 자 선수 교체 서성원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버전 킥을 역시나 준비하고 있는 윤영민. 양정중학교는 모든 컨버전 킥을 윤영민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 컨버전 킥 성공. 자 이제 오늘 결승전 게임에서 이제 그 생각보다 스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선수들이 또 고등학교가 있는 또 언제든 또 시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거 정신도 중요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념을 갖고 게임에 임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앞서 이제 박경혜 서리원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중등부부터 럭비를 시작하는 선수들이 많은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남 서중 입장에서는 뭐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시작한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선수들이 언젠가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기를 조금 더 응원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자 리스타트 킥업 굉장히 좋았어요. 드롭킥 여기 다시 한번 저렇게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 노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양중학교 6번 이현 선수가 지금 볼 잡다가 강하게 그 푸시를 하다 보니까 노콘을 했어요. 그 지점에서 스크림이 이루어졌고요. 이 강한 경쟁에서 상대편에게 노콘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한 방법이죠. 네. 쉽게 상대방을 반칙으로 이끌어내는 네. 방법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노콘은 한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뼈 아프기 때문에 이 심적 부담도 커질 테고요. 그럼요. 위축될 수도 있어요. 네. 자 지금 그 좋은 그 지역이거든요. 득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렇죠. 좀 자신감을 갖고 좀 플레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번에도 스크럼은 양정중학교가 가져갑니다. 지금 후카가 볼 빼는 동작이 굉장히 늦어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왼쪽으로 조금 좋았고. 높았는데요. 패스가 부정확했지만 여기서 지금 그 양정중학교 7번 박창혁 선수가 그 어떤 공간을 이용한 좌우 움직이면서 패스를 해줬는데요. 네, 그 11번 이철민 선수가 볼 맞는 위치가 너무 앞에 있었어요. 그렇죠. 여유 있게 좀 뒤에서 잡았으면 또 드라이브 트라이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정중학교 선수도 점수차는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마지막까지도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중간에 그 물 먹는 워터타임 시간이거든요. 네. 앞선 전반전에도 이제 워터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워낙에 이제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 쉬면서 수분 보충을 해줘야지 또 선수들 건강과 또 안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또 이제 오늘 경기를 주관해주는 심판진들도 이렇게 수분 보충을 좀 해줘야 되고요. 아, 심판 그 김철규 선생님이 네. 또 럭비 심판은 또 이 볼하고 가깝게 근접하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선수들과 똑같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른 종목처럼 굉장히 럭비 심판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것도 체력적으로 많이 보강을 또 해야 되고요. 그렇죠. 볼하고 이제 거리가 멀다 보면은 본인이 보이지 않게 또 실수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워낙에 이제 선수들이 여러 선수들이 뭉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심판의 입장이 아주 중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심판 입장에서 또 사람이기 때문에 실 수 있는 부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디오 판독도 도입이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이드에 있는 그 어스넌트 레프리가 네. 그 레프리에 대한 어떤 그 보조적인 역할을 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심들의 눈과 어시스턴트 레플리의 눈과 주심의 눈 그리고 카메라의 눈까지 합쳐져서 아주 공정한 경기가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패스 좋았고요. 나가면서 아 지금도 약간의 미스플레이. 볼을 갖고 있는 아. 정말 그 양정중학교 6번 이현 선수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 자그마한 선수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디펜스 1선에서 타클을 하면서 하는 그 저런 모습이 네. 진정한 그 럭비의 어떤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되네요. 이 신체적인 조건은 사실 지금 이현 선수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왜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럭크 상황에서든 이현 선수가 들어가 있다는 점 확실히 칭찬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패스한 다음에 그 성남선 7번 선수가 잡다가 놓쳤는데 네. 그 6번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와서 태클을 하거든요. 그렇죠. 태클 후에 그 일어나면서 볼을 취급하는 동작. 자, 이현 선수가 이제 볼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과연 얼마나 또 성장할지도 참 궁금해집니다. 이 중동부 경기는 역시나 이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할지 성장세를 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는데요. 네, 그럼요. 그 럭비는 그 각각에 대한 포지션이 네. 뭐 신체 조건이 작다라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아, 그 한 명이 그 팁을 쓰면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그 스윙 플레이 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원핸드 패스다 보니 조금 불안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아, 지금도 안쪽으로 패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라인 아웃이 이루어졌고요. 네, 라인 아웃. 좀 양육중학교 백 라인이 지금 플레이 하는 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후반전 17분이 지나고 있는 현재 점수차는 54점차 64-10 조금은 많이 벌어져 있는 중등부 결승전입니다. 자 이제 그 후반 10여분 남았거든요. 그 성남도 삼성들이 힘을 내서 그 좀 트라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경기장 정남 강진 하멜럭비구장에는 뭐 성남 서중 학부모님들 그리고 양정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와서 응원전을 아주 열심히 펼쳐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태클 후에 태클러가 그 볼 주변에서 얼라밍 플레이어가 서 있지 않고 볼 주변에 엎어졌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거든요. 그렇죠. 뭐 볼 주변에서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고의로 또 엎어져서 안 되고요. 그렇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매너에 대한 문제나 또 경기의 공정성 그리고 선수들의 안전을 모두 배려한 그런 규정들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볼 나가는 어떤 거 이 방해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 페널티킥이 주어지게 좀 되어 있어요. 네. 자 라인아웃 형성이 이루어졌고요. 그 페널티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성남 서중이 그 볼 투입권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전반전보다는 이 라인아웃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성남 서중학교인데요. 자 지금 볼 받는 스로하고 볼 캐치하고 볼 캐리어하고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성남 서중. 다시 뒤쪽으로 자 1번 선수가 하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 자 나가면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한 번에 마지막 트라이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는 성남서중학교입니다. 지금 바깥으로 움직이면서 아, 아 좋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저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자 12번 선수 좌우 움직임 굉장히 좋은데 센터 그 다음에 이제 패스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의 과정 마지막에 라인을 넘어서 트라이를 성공시켰다는 판정이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지금 저 성남서중 12번 선수 유현우 선수가 좌우 움직임을 갖고 그 트라이 지금 볼이 그 인골 라인하고 같이 그 맞닿았거든요. 네. 인골 라인만 닿아도 그 이 트라이하고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유현우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성남서중 점수 15-64 후반전 첫 번째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컨버전 킥까지 위치를 좋게 가져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서중 선수도 몇몇 선수들이 그 움직임이 좋아서 그 득점을 연결할 수 있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네. 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컨버전 킥을 성공하면서 점수를 12점까지 높이고 있는 성남서중학교입니다. 17점까지 올라간 성남서중학교. 자, 지금 좌우 움직이면서 서버스는 어떤 그런 시작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그 태클 당한 후에도 그 트라이 찍는 모습 굉장히 좋았어요. 그만큼 유현우 선수가 점수차는 많이 벌어졌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추격하는 의지를 보이겠다는 그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점수는 64-17 하지만 바로 직전의 트라이의 주인공은 성남 서중학교였습니다.
지금 같은 장면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이 선수들도 정말 큰 경력이 되고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플레이하는 과정에서는요 실수가 나오더라도 네. 포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리스타트 킥어 드롭킥으로서 이제 볼 잔볼이 정확한 좋은 위치에 떨어졌고요. 그 사이 양정중학교는 한 명의 더 교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정재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한 번에 길게 자, 좋습니다. 역시 킥으로 이렇게 공간을 열어놓는 플레이가 없었던 성남서중학교 첫 번째 킥이 아주 좋게 날아갔네요. 굉장히 그 중학교답지 않게 네. 능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 12번 그 이 윤호 선수가 킥도 좋은데 그 전반전에 저는 킥을 했으면은 사실 그 많은 실점을 안 당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킥이 이렇게 좋은 선수가 있다는 점도 조금은 더 활용했다면 하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럭비에서는 공격이 그 패스로서 공격하는 건 아니고 네. 그 킥으로서도 손쉽게 공격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양정중학교가 사실 몇 번의 트라이가 이 킥으로 열어놓고 그 다음에 압박을 줘서 네. 공을 가져왔었는데요. 자, 라인아웃. 여기서 태클 럭크 됩니다. 자, 럭크가 이루어졌고요. 자 지금은 한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럭크 위에 이제 그 노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이제 스크럼이 이루어졌는데요. 신현수 선수가 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무릎에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 신현수 오늘 두 번의 트라이를 성공시키면서 신현수도 아주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22분이 지나가고 있네. 점수차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고 또 선수도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직전 어제까지만 해도 경기를 치렀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체력적으로는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선전을 그 두 게임씩 하고 올라왔거든요. 네. 더구나 이 복중에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년중학교 입장에서는 좀 힘들게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반 25분 후반 25분 뛴다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강하지 않으면은 그 선수들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태클 이후에 네, 정확한 태클도 좋았고 또 자세가 조금 높다 보니까 네. 저부위에 고통을 호소했었던 신현수 선수인데요. 스크럼 형성 볼 투입권은 성남서중학교입니다. 자, 볼 타이밍이 좋아야 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가져옵니다. 그렇죠. 자, 나가면서 패스를 해줘야 됩니다. 서서 패스하면 그 수비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지금 좌우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유현우 유현우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점수 22점까지 그 유현우 선수 좀 트라이가 성공하기 전에 지금 그 성남서중 선수들이 패스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서서 패스한 게 그 좋은 결과가 그렇죠. 됐어요. 유현우가 후반전 두 번의 트라이를 모두 성공시킵니다. 과감하게 중앙 돌파를 선택했던 것이 조금은 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지금 같은 장면은 성남서중 오늘 경기와 상관없이 분명히 칭찬할 부분이고 조금 더 발전시킬 만한 부분이에요. 그럼요. 그 저 12번 윤호 선수가 신장도 좋고 스피드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찬스만 만들어주면은 개인이 돌파를 해서 트라이고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컨버전킥 박승천 이번에는 성공시킵니다. 박승천 선수가 이제 앞선 전반전에 두 번의 트라이는 좀 코스가 어려웠습니다만 쉬운 코스에서는 역시나 안정적으로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 찍는 과정에서 그 컨버전 킥을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트라이 찍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점수는 24대 64. 이제 후반전 시간까지 거의 모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양정중학교와 성남서중, 성남서중이 마지막에 두 번의 트라이를 성공시켰다는 부분도 분명히 칭찬할 부분이고 양정중학교는 본인들의 기량을 충분히 뽐냈던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부자 소리가 이제 끝났다는 네. 부자 소리가 울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항상 럭비 중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저 소리 이후에도 잠깐의 플레이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대로 경기 종료가 선언됩니다. 제27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 중등부 우승팀은 양정중학교입니다. 64-24 결승전 무대에서 양정중학교가 이 초반에 전반전에 벌려놓은 점수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승컵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상외로 큰 스코어 차로 지금 저기 양정중학교가 올해 그 전국대회에서 그 세 번째 우승을 했거든요.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남서중 선수들이 해주는 모습도 그 칭찬할 만하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어른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바로 다음 경기는 고등부 결승전 부천북구와 백신고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아주 큰 기대를 할 만한 경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부천북고등학교 백신고등학교가 충격이죠. 충북이 때 그 두 팀 다 결승에서 만났거든요. 네. 올해 이제 세 번째 이제 전국대회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충계리그 때는 그 백신고등학교가 우승을 했고요. 네. 충무기 때는 부천고등학교가 우승을 했거든요. 네. 이제 세 번째 전국대회에서는 과연 어느 팀이 우승을 할까요? 자, 오늘 이제 결승전의 세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대통령기 전국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 첫 번째 경기였던 중등부 결승전은 양정중학교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양정중학교 입장에서는 올해만 벌써 전국대회에서 우승컵을 계속해서 휩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충계리전 우승을 했고요. 또 대전 충무구 시합도 우승을 했고요. 네. 또 대통령기 전국 종무선권 대회도 우승을 했습니다. 최재열 감독 입장에서는 뭐 이 선수들에게 앞선 이제 공약으로서 진도를 가겠다고 했는데 진도에 가는 공약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휴식을 가진 뒤에 고등부 결승전 백신고등학교와 부천북고등학교 경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한 그리고 SO의 이정민 그리고 윙의 좋은 선수로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성남서중 입장에서는 그 충북이 또 서북전을 하는 그런 그 이렇게도 준비를 생각하고 오늘 또 결승한다는 게 사실 그 선수들 정도 시작도 선수들이 아주 빛이 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워프 시작했습니다. 선수가 나영 참가해서 패스하는 그렇습니다. 차의 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상태에서 두 손을 잡고 차야 되는데 옆으로 패스했으면 손쉽게 어찌 보면 연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수정의 태클을 이겨내고 5번 장면 그리고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주장 이승우 선수가 트라이가 성공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기수의 트라이가 저렇게 바깥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번에는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이겨내면서 그대로 트라이. 아직 트라이라인 넘지 못했어요. 아,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태클 후에 태클다운 한 다음에 성남서중 5번 이용민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급볼을 다시 심은 다음에 트라이하고 연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않고요. 굉장히 부진한 선수 구성이에요. 여기는 계속해서 강진 하멜 럭비 구장입니다. 제27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대 고등부 결승전 부천 북고등학교와 백신고등학교의 경기를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 옆에는 박기행 전 국가대표팀 감독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점 이 중등부 경기에서는 조금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고등부 경기 이 마찬가지로 대진상으로는 정말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올해 그 전국 충계리그전에서 백신고등학교가 우승을 했고요. 네. 또 반면에 그 부천북은 준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종무기 종물 럭비 대회에서는요. 그 부천고등학교가 우승을 하고 백신고등학교 준우승을 했어요. 그렇죠. 또 이 대통령이 때는 이제 세 번째로 결승에서 이제 만나거든요. 양 팀 다 1승 2패이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 빅게임이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죠. 먼저 파란색 유니폼의 부천 북구입니다. 유정훈 감독이 이끕니다. 김성준, 민진홍, 신동엽, 이현준, 김성명, 김멍준, 양준철, 김어진, 조정형, 강경수, 하만찬, 고영창, 김창대, 안상현 그리고 강임찬이 라인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파란색 유니폼의 부천 북구의 교과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등부 경기를 보고 바로 이제 고등부 경기를 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이 신체적인 조건이 확실히 많이 더 성장한 모습이 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12명이고요. 네. 또 엔트리가 18명이지만 그 고등학교는 15명이 시합을 뛰고 지금 그 8명이 리시브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선수들로서 이제 고등부라고 한다면 중등부와의 차이점 조금 기량에 있어서 확실히 조금 더 성장해 있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웨이 팀의 입장인 백신고등학교의 교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의 백신고등학교. 백신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명문으로서 이번 대통령기 우승컵을 충분히 욕심낼 만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확실히 조금 더 진지한 모습으로서 경기를 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앞서 제가 중등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이 학교를 대표해서 이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고등학교 백동욱 감독이 뽑은 포인트입니다. 윤찬, 박재민, 정성민, 정선우, 유재찬, 이재준, 양지웅, 윤종욱, 조정환, 이송도, 김대랑, 한정훈, 김동혁, 유승수, 최민재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후보 선수를 제외한 주전 선수들이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백신고등학교 부천북구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이 이곳에 와서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진이 참 멀리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 예선전에는 이제 그 부천고등학교가 이제 도대표로 나가는데요. 그 양팀 다 그 좀 숙적인 것 같아 몇 년 동안요. 네, 그렇죠. 서로 이제 지고 이기고 몇 년 동안 반복이 됐거든요.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양 팀이 서로의 인사를 거친 다음에 서로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워낙 이제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팀이 조금 더 앞선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양 팀 모두 뭐 준결승, 백신고등학교가 준결승에서 아주 힘겹게 조금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선전 그 8강전 때는 그 쉽게 올라왔는데 준결승에서는 그 서울 그 사대부고 명문팀하고 네. 29대 22로 그 격렬하게 그 경기를 치르고 올라왔어요. 네. 또 부천군은 반면에 그 8강이나 그 예선전 때는 그 강한 팀하고 붙었지만은 네. 준결승에서 충북고등학교하고 쉽게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혹시 이 게임에서 준결승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체력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천군하고 조금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방금 정확하게 짚어주셨겠습니다만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한 경기가 치열했는데 그 경기가 준결승이었고 부천북구는 두 경기가 치열했습니다만 예선전과 8강전 참 아주 묘한 그림이 형성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심과 부심은요 조준호 선생님과 신명철, 오승윤 선생님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킥오프는 백신고등학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게임 전에 이제 그 제가 그 정영진 그 코치님하고 한번 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 그 어떤 부천고등학교하고 어떻게 그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충기리그전하고 충북 시합 때보다
그 한 템포 좀 느리게 공격을 가지려고 합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작전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먼저 킥오프는 SO 이성도가 풀어나가 봅니다. 자, 정확하게 좋은 위치에다가 차렸습니다. 지금 킥한과 동시에 지금 백신고등학교가 좋은 찬스를 그렇죠. 갖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센터 왔고요. 확실한 이 자, 패스. 서포터를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그 이 노콘을 했기 때문에 레프리가 어드밴티지를 적용을 했지만 그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 그 락코하는 형성에서 지금 그 시비에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부천고등학교 선수들이 푸싱을 하다 보니까 턴오버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최초로 그 반칙한 그 위치에서 스크람이 형성이 됐고요. 스크람 형성은 중학교와 틀리식으로 이제 인원이 많기 때문에 8명이 스크람 형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럼의 이 정통적인 자세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8명이 그 스크럼 레프의 그 어떤 그 고와 함께 그 3단계로 스크럼 형성을 하게끔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나온 스크럼 형성. 자, 골 팀은 정중앙으로 팀을 해줘야 되고요. 백신고등학교 공을 가져옵니다. 센터 쪽. 지금 라인을 좀 낮게 쓰면서 움직임을 갖고 다시 한번 러크 그 공격을 찾고 있거든요. 공이 빠져나옵니다. 센터 쪽. 자, 연결 오른쪽을 좋았어요. 선택해 봅니다. 공간 좋습니다.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오른쪽에서 페인트 동작 본인이 직접. 자, 지금도 그 15번 그 김민재 선수가 최민재 선수가 그 패스를 안 주고 본인이 그 갖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죠. 쭉 준 다음에 다시 리턴 패스를 받아야 되는데 오른쪽 후방에서 분명히 달려 들어오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태클 후에 태클 다운한 후에 볼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포에서 구직점에서 그 패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부천북구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 위기 상황을 다행히 공격권을 가져오면서 넘기게 됩니다. 자, 태클을 당해더라도 그 우리 그 편이 그 볼을 받을 수 있게끔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태클을 당해도 네. 버텨줘야 됩니다. 네. 버트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결국 그랬을 때 수비 라인을 더 끌어다니고 그리고 그만큼 빈 공간이 더 형성되겠는데요. 아, 그럼요. 센터 쪽 다시 한번 킥으로써 열어봅니다. 오른쪽으로 라인 아웃이 형성됩니다. 라인 아웃 후에 그 어떤 그 지역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킥을 해줬거든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자, 킥도 롱킥, 하이킥, 쇼킥 뭐 그로밖에 여러 킥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킥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지역 전술적으로 잘 그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볼트 있거는 백신고등학교. 자, 라인 아웃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볼 타임 스윙의 타임 조금 늦어요. 자, 다시 한번 나가면서 중앙 쪽. 자, 여기서 공을 놓쳤는데요. 다행히 서포트 해주는 선수가 공을 유지합니다. 백신고등학교 킥으로서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자, 오늘 그 백신고등학교가 패스보다는 그 킥으로서 많이 그 공격 네. 루트를 찾고 있거든요. 양 팀 모두 이제 계속해서 킥으로서 이제 공간 싸움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킥한 후에 볼 주변에서부터 10m 이상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네. 아, 지금 한 선수가 고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안에 이제 메디컬 코치가 들어갔고요. 하지만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쇼킥. 아, 굉장히 좋았어요. 아, 좋습니다.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라인 쪽까지 공을 보내놨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천북고등학교. 자, 부천북고등학교 그 김창대 선수가 그 킥을 한 볼을 본인이 잡고 다시 쏘키오로서 그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그분이 좋았었고요. 지금 이 장면은 이제 강임찬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이후에 오른쪽 무릎을 고통을 호소하면서 네, 지금 강임찬 선수 부천고등학교 풀백 선수 주장인데요. 네. 그 저 선수가 굉장히 그 움직임도 좋고 그 팀에 대한 어떤 리더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선수거든요.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저 선수를 놓치게 되면은 오늘 그 굉장히 그 어려운 그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강력한 태클로서 지금 저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임찬은 경기장 내에서 일단 치료를 받고 다시 경기에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 부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선수들이 그 몸을 잘 추스려야 됩니다. 네. 유정훈 감독 입장에서 조금
간담이 선을 했었을 만한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그 15번 그 강희찬 선수가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네. 많거든, 크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스크라임이 이루어졌고요. 보이 투입권은 백신고등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위험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패스보단 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본인이 직접 토를 팔 자, 재치 있게 스크라 아프가 사이드를 빈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공격을 했어요. 너무 에이시 버텨주면서 조금 더 다른 선수들이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럭크 자, 스위치 패스 좋았고요. 다시 센터 쪽 강한 힘 다툼. 자, 컨택을 하면서 럭크. 움직이는 동작 굉장히 좋았어요. 왼쪽으로. 하지만 이제는 부천북고도 라인을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아, 지금도 빠른 패스를 했었으면 더 좋았는데요. 페인트 동작 이후에 다시 한번 태클. 그리고 킥으로서 열어놨습니다. 자, 지금도 일단은 백신고등학교와 부천북고 양팀 모두 이 전력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방금 같은 장면에서 확실히 보여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킥 한 참볼이 그 인골 데드볼 라인을 나는 줄 알았더니 네. 지금 다시 그 이 바운드가 뒤로 돼가지고 터치가 그렇죠. 됐거든요. 그렇죠. 럭비는 그 볼은 타원형이기 때문에 사실 일정한 그 방향 쪽으로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네. 럭비 공 튀듯하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표현되는 그런 장면이 네, 아니었나 싶어요. 라인업 형성이 됐고요. 그렇죠. 부천북고. 자 디펜스를 이번에는 부천북고 위 강한 불리한 장소 디펜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찬스예요. 역시나 킥으로 열어놨습니다. 자, 패스 안 되면 시선 선수가 기다리지 말고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아, 킥으로 내어주는 거 중간 커트. 자, 쇼킥보다는 지금 롱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럭크 공의 소유권이 아직 결정나지 못했는데요. 완벽하게 부천붙고 벽을 쌓고요. 오른쪽으로 자 나가면서 공을 이용한 정확하게 프로백에 저지당하면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럭크 자 안쪽 쉐이드 오프 플레이 다시 한 번 더 자 백신고등학교가 지금 기다리면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나가면서 정확한 태클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왼쪽을 선택해봅니다. 자 일단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부천붙고 반대로 백신고 입장에서는 일단 라인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줄 걸 확실히 준 다음에 그 다음 그 수비 형태를 갖춰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역시나 킥으로서 라인 밖으로 공을 보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공격 측에서 저렇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이 고등부 결승은 전 중등부 결승과는 다르게 킥도 많고 킥의 방향도 그리고 킥의 기술도 아주 다양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네. 그 어떤 그 움직임을 그 미리 간파를 하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상황 예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경기 자체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크게 볼 줄 아는 그런 시야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공간을 공간 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수비자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그 넓히지 않도록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력이 필요합니다. 네. 자 지금 라인아웃 때 정중앙으로 볼을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라스트 트립으로서 그 15m 지점에서 스크라임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자, 스크럼과 라인아웃 모두 이제 정중앙으로 보이 투입권자가 투입을 시켜놓고 선수들 간의 사인으로서 이제 공을 가져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스크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시 또 라인아웃을 선택을 할 수가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라인아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볼을 투입하는 게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네. 거의 그 90% 이상이 스크럼을 선택을 하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준비되어 있는 작전이 아니면 그 선택권에서 스크럼을 많이 선택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레프리가 백신고등학교 3번 그 타이트 프로비 네. 그 바인딩이 우위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스크럼을 그 그렇죠. 어긴을 시켰거든요. 이 자, 강한 힘겨루기가 있는 스크럼도 정식 자세만 취한다면 전혀 부상이 없는데요. 그럼요. 정확한 자세, 정확한 바인딩, 네. 그 힘이 필요합니다. 왼쪽으로 붙여붙고 패스 좋았습니다. 패스 잘 연결됩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태클. 자, 그 윙 안상현 선수가 굉장히 걸음이 빠르거든요. 네. 부천고등학교. 럭크. 자, 나가면서 쉐이드 오프. 센터 쪽. 패스 좋았어요. 조금 선수들이 뒤쪽에 많이 배치시켜놓는 부천북군데요. 자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금 그 부천고등학교가 그 쉐이드 오프 핸드에 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네. 그 다음에 패스를 하고
그런 어떤 전술적으로 그렇게 아 있거든요. 여기서 연결됐습니다. 페인트 동작 좋습니다. 다른 선수가 서포트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럭크. 자 부천고등학교 7번 양준현 선수 그 움직임이 공을,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공의 소유권 부천북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자 볼 타임을 한 터 빠르게 나오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자 지금 계속해서 공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천북고등학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나가면서 플레이 해줘야 되고요. 럭크 버틴 힘 좋았습니다. 좀 볼 나오는 타이밍이 조금 늦어요. 늦다 보니까 킥으로 다시 풀어가 아, 재치 있는 킥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확실히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부천북고등학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강희천 선수가 그 백신고등학교 백라인이 그 단단하게 그 수비 형태를 갖추다 보니까 네. 뒷 공간을 이용한 그 어떤 그 쇼킥으로서 득점하고 연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 레프리가 지금 그 백신고등학교 선수가 그라운드에 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시그널을 줬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그 이 그라운딩이 됐기 때문에 화면에 정확하게 나오질 않는데요. 그라운딩이 됐기 때문에 판단이 돼서 지금 22m 지점에서 드롭킥으로서 재개를 하게끔 그렇죠. 돼 있습니다. 전반전 11분이 지나고 있는 현재 양팀 아직 어떠한 팀도 트라이를 가져가진 못했습니다만 정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 팀 자그마한 실수가 득점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부천고등학교가 그 어떤 공격 어떤 포지션이 지금 시스템이 약간 지금 바뀌었어요. 사실 이렇게 점수가 안 나는 0대0 상황에서 10분째 들어가는 지나가고 자, 있는 게 더 긴장되는데요. 그 김창대 선수가 킥으로서 본인이 그렇죠. 잡고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간 열렸는데 이 패스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건 부천북고 센터 쪽에서 센터라인 쪽에 다시 한번 태클. 자 남바이트에 대한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트라이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공간을 열어놓고 지금 럭크 후에 지금 백신고등학교 백스라인에서 업사이드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 주어졌거든요. 네. 업사이드 하지 않았으면은 득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거 찬스가 있었는데 그렇죠.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자 여기서 본인이 직접 해결하면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냈던 그렇습니다. 부천북고등학교인데요. 김창대 선수가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네. 킥한 후에 본인이 스스로가 잡고 그런 다음에 그 정확한 태클 후에 태클한 후에 그 놓는 동작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찬스를 맞이했습니다만 부천북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 옵사이드 때문에 득점하지 못했던 또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득점은 안 하고요. 페널티 득점을 해도 3점이나 그 이 득점을 할 수 있는데 네. 불구하고 지금 라인아웃을 선택을 했거든요. 자 라인아웃에서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라인아웃에서 전술적으로 이용을 해서 트라이하고 연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조금 더 고득점을 노리고 있는 부천북고등학교 라인아웃. 양정 부천고등학교 선수들이 이걸 라인아웃 때 그 타이밍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볼을 확보를 한 다음에 아마 몰 푸싱으로서 득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하지만 이 턴오버 된 상황. 자, 지금 라인아웃 때 정확한 그 이 스루가 안 됐기 때문에 턴오버 됐고요. 그렇죠. 자, 백신고 입장에선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킥으로 쏘다 보는데요. 하프와 하이킥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 묘한 장면이 연출됐네요. 자, 지금도 킥이 아니라 캐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좋은 찬스에서 저는 무의미한 킥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그 볼 투입권을 넘겨줬거든요. 네, 그렇죠. 득점할 수 있는 연결이 될 수 있었고 또 백신고등학교가 그 업세일을 유발을 시킬 수도 있었거든요. 네. 부천북고가 일단 이 공에 대한 소유권 자체는 전반전 14분까지 백신고등학교보다 앞서곤 있습니다만 이 결정력 부분에서는 오히려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백신고가 조금 더 강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 전반전 14분이 지났는데도 볼 투입권, 볼 갖고 있는 시간적 시간은 부천고등학교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득점하고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이제 그렇죠.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공유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조해지는 건 부천북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결국에는 이제 반대로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상대 진영을 공략하지 못하는 또 초조함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어떤 작전이 나올 수 있을지. 지금은 계속해서 백신고등학교 넘버에 윤종욱 선수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천고등학교 선수가 그 충계리하고 충무기 때 그 13번 그 센터 그 김창된 선수하고 15번 풀백 강희찬 선수 주장하고 이 포지션 이동이 있거든요. 네. 그 이동이 지금 이제 전반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백스라인 쪽에서의 포지션 이동은 뭐 선수들에 있어서나 또 감독이 전술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부천고등학교 유준 선수가 어떤 거 이 변화무쌍한 인공면이 굉장히 그 좋은 그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자 하이킥, 하이킥 좋았고요. 높게. 자 자신 있는 캐치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백신고등학교 선수가 볼을 잡는 척하면서 쓸데없는 그렇죠. 그런 어떤 거 이 동작으로 인해서 그 페널티킥이 주어졌거든요. 지금의 장면. 사실 공과 관련 없는 아 지금은 조금 의도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백신고등학교 선수가 지금 볼과 관계 없는 네. 그 부천고등학교 선수를 방해를 했거든요. 공중에 떠 있는 볼을 공중에서 잡으면 절대적으로 태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캐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자그마한 실수가 실점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전반전 16분까지 팽팽한 승부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가져오는 첫 번째 트라이의 영향력은 확실히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여유를 갖고 백신고등학교 부천고등학교 선수들이 그 어떤 반칙, 실수를 안 하는 팀이 오늘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자그마한 실수가 득점왕과 연결하게 되면은 질 수 있는 패한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라인아웃이 됐고요. 라인아웃의 볼 투입권은 이제 부천북고등학교와 같게끔 되어 있거든요. 부천북고의 라인아웃. 하지만 위치상으로는 분명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트플레이에서는 라인아웃 스크럼보다 라인아웃에서 찬스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몰 푸싱으로 해서 지금 자, 몰 트라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백신고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몰 푸싱했을 때는 정확한 바인딩과 완벽한 그 몰 형성이 이루어져야 네. 됩니다. 자, 볼이 지금 완벽한 형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슛 패스와 좋았고요. 자, 이번에 공이 조금 늦게 나오고 있는데요. 럭크 대상. 자, 럭크 좋았어요. 나가면서 그 이 태클 나는 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플레이 넘버 8 섀도우 플레이도 좋았고요. 다시 한번 럭크. 좀 한 템포 빠르게. 아, 지금의 장면. 자, 지금도 그 몰 푸시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일어나서 네, 지금 그렇죠. 어드밴티지를 적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몰이 형성됐던 위치로 지금 주신으로 다시 뛰어가서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레프리 그 시그널이 몰 푸시하는 과정에서 그 볼보다 앞에서 패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패널티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몰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은 볼 선이 업사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볼 후방에서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대로 라인아웃을 선택하는 부천북고등학교. 자 지금 또 라인아웃을 선택을 했거든요. 지금 라인아웃이 펼쳐지는 비슷한 위치에서 지금 2-3분째 위치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전진에 어려움이 있는 부천북고등학교예요. 네 그렇습니다. 몰 푸싱을 했을 때는요 스로우하고 볼 캐리하고 완벽한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 서포터는 리시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첫 번째 리시버가 얼마만큼 바인딩을 잘하냐에 따라서 몰 형성하기 수월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밀어붙이면서 자, 지금은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 수비가 좋았어요. 다시 한번 센터 쪽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트라이 라인까지 정확한 수비야. 나가면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인골이기 때문에 나가면서 정확하게 상체를 보고 태클해 줘야 됩니다. 자 이곳까지 왔습니다만 계속해서 트라이는 실패했었던 부천북고등학교.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 스마트 태클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 백신고등학교가 마지막까지 수비 집중력이 좋습니다. 네 기다리지 말고 나가면서 그 수비 형태를 갖춰야 되고요. 다시 한번 센터 쪽으로 방향 전환으로 공간을 열어보는 부천북고등학교. 하지만 이번에도 백신고등학교가 이겨냅니다. 자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 그 락크 후에 그 업세일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반복적인 플레이 하게 되면 그 레프리가 그 신명을 또 줄 수가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시그널이 라인아웃 때 그 몰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몰 크롭 시그널에서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진 겁니다. 네. 이런 경기에서 신빈 한 번이면 사실상 그 순간에 벌어지는 트라이들이 정말 위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요. 15
럭비는 그 이 대인관계의 그 하는 그 플레이거든요. 네. 그 한 명이 변하면은 그만큼 공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의 투입과는 부천북고등학교. 아, 타이밍 놓쳤는데요. 그래도 볼을 완벽하게 잡고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클. 자, 혹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선수들이 움직임이나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에서 태클 정확하게 정확하게 가진 있는 그 팀이 자 결국 끝까지 지켜내면서 공의 소유권을 백신고등학교가 가져오게 됩니다. 백신고등학교 지금 안상현 선수가 태클을 태클다운 한 후에 볼을 놓는 동작이 늦기 때문에 그 지면에서 이제 페널티킥이 이제 조졌고요. 백신고등학교 선수가 수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태클에 일어나면서 볼 빼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반칙을 얻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백신고가 이 수비가 조금 더 탄탄했고 그 수비를 뚫지 못했던 부천북고등학교 이 공수 양면에서 조금씩 강점을 보이고 있는 양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천북고 선수들이 장점이 뭐냐면 태클 후에 일어난 동작이 다른 학교 선수보다 굉장히 한테빠 빠르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 움직임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라인아웃 상 오히려 공의 소유권은 부천북고등학교입니다. 자 지금도 그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 그 수비가 좋거든요. 네. 자 협력 수비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센터 쪽 럭클. 자 1차로 그 수비를 그 정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 골을 그 노리고 있거든요. 한 명을 넘겨서 패스했습니다만 자 백신고등학교 선수들 백신고등학교 그 협력적으로 같이 그 푸시하는 동작 굉장히 좋습니다. 턴오버로 가져오는 백신고등학교. 자 지금도 그 럭크 부천고등학교 선수들이 폴링 다운을 했기 때문에 레프리가 어드밴티지를 적용하고 있어요. 자 오래간만에 공을 손에 쥐고 있는 백신고등학교입니다. 자 찬스를 살려줘야 됩니다. 라인 패스 좋았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한 발에 길게 연결 시킵니다. 안쪽으로 패스 줘야 되는데요. 다른 선수가 잘 들어왔고요. 하지만 이대로 턴오버 다시 공의 소유권은 부천북고등학교입니다. 럭크 자 지금도 서포터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가 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태클이 들어갔는데요. 넘버 8 뒤쪽으로 왼쪽을 선택해봅니다. 자 패스 10번 선수가 수비 형태가 지금 잘못됐어요. 스피드 경쟁 이겨내는 부천북고등학교 왼쪽 쇼킥 굉장히 좋았어요. 공간 열어놓습니다. 다시 한번 자 지금 어드밴텔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킥한 후에 백신고등학교 선수가 수비를 방해를 했거든요. 네. 그 14번 뛰어난 선수를 고의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지금 그 오선토 레프리가 시그널로서 지금 이제 그 반칙한 지점에서 서 있거든요. 안상현의 이 선택은 분명히 옳은 선택이었는데요. 네, 잘 기가 막히게 찼어요. 안상현이 킥한 후에 뛰어가는 선수를 고의적으로 방해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자, 지금 그 고의적으로 방해를 안 했으면은 득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 찬스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신민이 나옵니다. 지금은 거리상으로 너무 오버넣기 때문에 그 페널티킥 트라이를 주어주지 않고 그 방해한 선수한테 그 신민을 줬어요. 네. 신민당한 선수는 10분간 퇴장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이 막상막상한 그 어떤 그 경기 내용에서 한 선수가 빠지면은 굉장히 저 보십시오. 킥하는 후에 쓸데없는 그 반칙을 위해서 수비 방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공격자 방해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신빈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풀백 최민재가 신빈으로 10분간 퇴장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그 부천고등학교 저기 백신고등학교 15번 선수 최민재 선수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또 크고요. 이 앞전에 위기 상황에서도 최민재를 비롯해서 백스라인이 잘 버텨주면서 실점하지 않았던 백신고등학교인데요. 네, 근데 라인아웃 때 반칙을 해서 풀킥으로서 백신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위험지역에서 벗어나서 킥을 했거든요. 자 부천고등학교 입장에서 찬스예요. 그렇죠. 오히려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득점을 가져와야 되는 부천고등학교. 이렇게 된다면 백신고 입장에서는 이 한 명은 메꾸는 전략이 준비된 대로 나와줘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풀백이 빠졌기 때문에 포지션 이동이 좀 있어야 네. 되고요. 또 부천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 풀백이 빠진 것을 잘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킥도 중요하고 또 오픈풀에서 워드보단 백스 플레이를 전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이제 워터브레이크 타임이거든요. 그 카메라
앞서 중등부 결승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무더운 날씨 때문에 이 워터브레이크 타임 선수들이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 지금은 이제 백신고등학교 최민재 선수는 신빈을 그리고 부천북고등학교 강임찬 선수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양 팀의 풀백들이 한 명은 치료를 그리고 한 명은 지금 경기장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날씨가 덥고 또 체력이 또 이렇게 저하되면은 선수들이 부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물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어떤 강한 어떤 집중력을 갖고 경기에 임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저 워터브레이크 타임을 조금 이제 심판이 놓쳤어요. 그 30분 그 이 15분에 이제 워터타임을 줘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어졌거든요. 자 일단은 한 명 나가 있는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이 14명에서 15명의 효과를 내야만 이 강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부천북고등학교 상대로 막아낼 수 있고 반대로 부천북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이 15명이라는 숫자 우위를 충분히 활용해서 전반전에 트라이로서 앞서 나갈 필요가 반드시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4명도 15명이 시합한다는 것은 한 명을 14명이 그걸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만큼 그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게다가 풀백이기 때문에 이 수비 조율에 있어서 조금 더 걱정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패스보다 킥 좋습니다. 풀백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그 킥으로서 공격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이제 풀백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 선수가 이제 킥을 했거든요. 사실 킥보다는 패스로서 상대방을 땡겨줄 필요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자 13번 다시 중학교 동작 이후에 계속해서 힘으로 자, 이겨내고 있습니다. 세 명이 수비수를 달고 있습니다. 자 김찬능 선수가 그 파워가 좋거든요. 센터 쪽 자 패스 후에 그 15번 그 이 강찬 선수가 움직임 쇼킥 좋습니다. 저 풀백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 풀백이 없는 위치에 정확하게 놀라갔거든요. 부천북고 첫 번째 트라이 이번 경기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은 강경수입니다. 풀백이 없는 것을 정확히 노렸고 그 작전이 200% 적중했던 부천북고등학교. 자 지금 그 부천북고등학교 10번 SO 강경 선수가 즉 풀백이 빈 공간을 이용한 킥으로서 본인이 차고 본인이 잡아가지고 트라이를 찍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백신고등학교 자 여기서 강경수가 트라이를 성공 점수 5-0 이 풀백이 없는 것을 정확하게 노렸던 이 작전이 정확하게 성공을 하면서 또한 컨버전킥까지 좋은 위치로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15번 강인찬 선수가 또 쇼킥으로서 지금 10번 선수가 그 볼을 잡고 지금 트라이 성공했었는데요. 네. 지금 백신고등학교 선수가 풀백이 한 자리가 10명 와서 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윙이 커버를 해줘서 그 자리를 메꿔줘야 돼요. 북천북고 이 계속해서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이 결국 백신고의 백스라인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자그마한 그 어떤 반칙으로 해서 신빔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신빔 당하게 되면은 손쉽게 그 실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10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김창대가 찬 컨버전 킥까지 성공하면서 점수는 7-0으로 앞서 나가는 부천북고등학교입니다. 자, 어떤 뒤 공간을 메꿔주려면은 그 하프가 그 풀백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양쪽 윙이 그 풀백 역할을 해줄 필요성도 있어요. 백신고등학교. 자, 저렇게 기다리지 말고 노태클로서 정확한 그 태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길게 부천북고등학교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지금도 발로 대기 전에 손으로서 노바운드 캐치를 해서 지금 움직임이 좋은데요. 백신고 러클 뒤쪽에 서포트 되기 전까지 조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 고의적으로 지금은 패스 미스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그 패스를 끊어내고 강경수 그대로 트라이까지 성공시킵니다. 12-0 자 지금 그 이 10번 강용순 선수가 이제 그 재치 있게 인터셉트 이후에 본인이 직접 먼 거리를 뛰어가서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강용수 인터셉트를 해서 트라이하고 정결을 시키는데요. 아 지금은 백신고 입장에서 너무나 뼈아픈 실점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럭크 후에 볼을 키핑하지 않고
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 부총무학교 그 강용 선수가 재치 있게 그 인터셉트를 해서 트라이하고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러크 형성 후에 그 볼을 키핑하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역시나 이번 컨버저 킥도 김창대가 준비합니다. 좋은 위치, 가까운 위치 성공시키면서 점수가 14대 0이 됩니다. 자, 15분 선수가 신임당한 후에 불과 몇 분 사이에 트라이 두 개를 그 실점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백신고등학교가요. 그만큼 이 신빈을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었던 백신고등학교 너무나 뼈아픈 신빈이었고 최민재 입장에서도 지금 경기를 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12명이 그 공간을 메꿔준다는 게 사실 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에 높게 왼쪽에서 자, 완전한 발킹 브로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센터쪽 좋습니다.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돌습니다. 그대로 뚫어냅니다. 자, 안쪽보다 바깥쪽으로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데요. 아 그런 거 오른쪽 아 지금은 아쉽습니다. 지금은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백신고등학교 이성도 선수가 지금 어떤 거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그 잘 뚫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바깥쪽으로 움직임을 갖고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한테 그 패스를 연결해 주는데 불구하는데 지금 15번 선수가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좋은 찬스를 놓쳤는데요. 자, 볼 투입권은 이렇게 부천북구가 가져가게 됩니다. 스크럼 형성. 자 지금은 이제 그 백라인이 지금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프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죠. 형태를요. 이만큼 한 명이 빠졌을 때는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패스 후에 킥 전술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백신고등학교 이송도가 한 번에 높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SO가 잡기 전에 킥하는 것보다는 SO가 패스한 다음에 센터가 나가면서 킥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 멘트가 볼 갖고 있는 선수한테 달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뒤 공간이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라인업 형성이 됐고요. 라인업 부천북고등학교 후커 민진홍이 볼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자 지금 키가 자막한데도 지금 굉장히 그 점프하고 서포트해주는 그 3번 5번 선수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 랜딩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라인아웃 상황에서는 얼만큼 연습됐고 얼마나 팀워크가 맞느냐에 따라서 턴오버냐 혹은 공격권을 유지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아웃의 턴오버에서는 굉장히 그 득점하고 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라인아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나 이 라인아웃을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그 라인 쪽에 붙어있다 보니까 반대쪽은 그만큼 비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백스가 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그 넓거든요. 그렇죠. 자, 패스를 줬고요. 센터 쪽 지금 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의도적으로 그 다음 플레이로 지금 전개를 하려거든요. 아 지금도 그 센터가 그 한정훈 선수가 그 테이크다운 한 후에 볼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또 반칙을 당했거든요. 그 미리 그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버텨줘야 됩니다. 그렇죠. 버텨줘야만이 그 주변에 있는 리시보가 서포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자 부천북고가 확실히 신빈으로 비어있는 자리를 확실히 메꾸면 점수 14대요. 하지만 백신고 입장에서 이대로 전반전이 끝나게 된다면 조금 이 전반전 때 기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라인아웃도 형성이 됐고요. 라인아웃 볼 투입권은 부천북고등학교. 지금 그 부천고등학교 선수들에게 백스에 대한 어떤 움직임 빠른 템포가 굉장히 그 강점이거든요. 네. 또 부천고등학교 그 보도가 그 신체적인 조건이 그 아주 그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보기보다 또 집중력도 좋고요. 자, 지금은 공의 소유권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자 레프리가 그 볼을 빨리 내라고 센터 쪽 왼쪽 그리고 추가 득점 늘리는데 지금의 패스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격권을 유지하는 부천북고등학교. 자, 그 김창대 선수의 원 패스 굉장히 좋았어요. 센터 쪽 여기서 자, 다시 한번 태클 볼 캐리어가
태클 후에 볼 놓고 일어나야 되는데 볼 놓지 않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그 페널티킥이 주어졌어요. 네. 자, 놓고 일어난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찬스를 지금 저 쓸데없는 반칙을 위해서 지금 백신고등학교 다 넘어갔거든요. 네. 앞서서 백신고등학교도 분명히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클 후에 볼 캐리어나 태클 넣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나 그만큼 선수들이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도 많지만 그만큼 결승전의 집중력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런 어떤 거 집중력 반복적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죠. 워낙 팀워크가 중요하고 어떠한 상황이었든 같은 팀의 선수들이 얼마나 도와주고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트라이 여부가 갈리는 것이 바로 럭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럭비 선수는요, 일단 비겁하면 안 됩니다. 용감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용감해야만이 정신적으로도 강하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라인 밖으로 벗어났던 공 라인 아웃이 선언됩니다. 지금도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풀백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의 한 명 부족한 백신고가 무리한 공격을 했다가는 반대로 부천북고가 첫 번째 가져가던 트라이 같은 장면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고등학교나 부천북고등학교나 지금 평상시에 나오지 않는 그런 동작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어떤 이 날씨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서도 저희가 정리해드렸습니다만 부천북고등학교는 두 경기가 힘겨웠습니다만 예선전과 8강전, 백신고등학교는 한 경기만 힘들었습니다만 그게 준결승전. 어떤 것이 이득인지는 아직 전반전 14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찬스인데요. 마지막 찬스. 그다음에 포인트 하나 만들어주고요. 태클. 자,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서 공을 이용한 패스 좋습니다. 패스였고요. 골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캐치에 성공. 이 태클. 자, 다른 선수들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자, 강희찬선 김창대 선수의 드리 콤비네이션 굉장히 좋아요. 다시 한번 센터 쪽. 자, 좌우 움직이면서 다시 하나 포인트 만들어줘야 되고요. 여기서 태클. 자, 볼라인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요. 이 한 번의 트라이를 성공시킨과 동시에 전반전에 마무리 짓고 싶은 부천북고입니다. 부천북 선수들이 미리 쓰러지지 않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쓰러지거든요. 네. 그런 저런 동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로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14-0으로 전반전에 끝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원랜드 좋았고요. 패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라크. 정확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반대쪽 방향을 노려보는데 지금의 상황. 자, 이대로 턴오버가 되면서 오히려 백신고등학교 공유 소유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키워넣어서 좋습니다. 키워넣어서 지금은 전반전이 그렇죠. 끝났는데요. 백신고등학교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고 마지막 공격을 막아내면서 라인 아웃을 시키고 전반전이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점수는 14-0. 이번 전반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 신빈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팀이 해를 끼칠 수 있는 게 선수들이 그 신빔을 당해서 그 상대방 선수보다 적은 숫자로서 어떤 공격과 수비 형태를 갖춰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부천북고등학교 선수가 그 빈 공을 이용해서 네. 킥을 이용해서 그 14점에 대한 득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이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선 최민재가 들어온다면 그 빈자리를 메꾸게 되고 14점 차이기 때문에 후반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후반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저희는 잠시 뒤 다시 후반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범준, 양준철, 김원인, 고동영, 강경수, 하만찬, 고영수 정유하게 경기를 치르고 올라왔어요. 네. 또 강한 팀만 붙었지만 네. 김우유 승에서 이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먼저 킥오프는 또 이동구가 풀어나갑니다. 네, 좋은 실력을 챙겼습니다. 정말 좋지요. 김우유가 좋은 실력을 챙겼죠. 수요. 자, 서포터를 김창대 선수가 그 킥을 한 볼을 본인이 잡고 속속으로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너무 좋았었고요. 이 장면은 이제 강인찬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왜 오른쪽 무릎을 부상으로 하는 소동근 강인찬 선수
좋습니다. 지금 풀백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풀백이 없는 위치에 정확하게 돌려봤고 구천북과 첫 번째 트라이, 이번 경기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은 강경수입니다. 풀백이 없는 것을 정확히 노렸고 그 작전이 아 지금은 패스 미스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그 패스를 끊어내고 강경수 그대로 트라이까지 성공시킵니다. 라인 아웃을 시키고 전반전이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점수는 14-0. 뭐 이번 전반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 신빈이었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팀이 잘 이렇게 칠 수 있는 게 선수들이 그 힘이 대한 그리고 SO의 이정민 그리고 윙의 그 좋은 선수로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성남사중 입장에서는 그 충북이 서럽전을 하는 그런 그 어저께 그 준비했음하고 오늘 그 결승한다는 게 사실 그, 아, 그 선수들이 좀 그 시합 도중에 경기는 선수들이 아주 눈빛이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킥오프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트라이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상태에서 두 손을 잡고 트라이를 했는데 아 정말 안타깝고요. 네. 조금 욕심이 좀 지나쳤네요. 그래서 몸에 중심이 무너졌었는데요. 하지만 공이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양승규학교 다시 한번 왼쪽에서 트라이 성공입니다. 점수 12-5. 트라이 성공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살려나갔던 양승규학교 이철민이 트라이 두 번째 거리 성공입니다. 제가 옆으로 패스했으면 손쉽게 1점으로 연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두 명의 태클을 이겨내고 5번 장면 그리고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주장 이승우 선수가 트라이와 성공을 했습니다. 앞서 이기수의 트라이가 저렇게 바깥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번에는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이겨내면서 그대로 트라이. 아직 트라이 라인 넘지 못했어요. 아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태클 후에 태클다운 한 다음에 성남사중 5번 이용민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급볼을 다시 심은 다음에 트라이하고 연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구주환 선수거든요. 자, 패스 왼쪽으로 본인이 직접 단독골 처리 시도해봅니다. 그대로 트라이라인 쪽까지 막는 자가 없습니다. 주인공 윤영민 그 4번 이규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드밴트를 통과 시켰거든요. 플레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양정중학교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트라이를 다시 한번 성공시킵니다. 점수가 36-10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 태클을 하는 동작이 정확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용중학교 선수들이 여유 있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래. 일반적 키워크로 수확합니다. 다시 일반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맨 중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게 된 삼남중학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공격하는 그렇죠. 지금 컨택을 하면서 지금 골을 압박하는 공격을 내놓지 않습니까? 라인 근처에 아주 위기 상황. 하지만 이것을 끌어냈던 양정중학교 후반전 첫 트라이의 주인공 양정중학교 주인공 신현수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패스를 주고 이겨줬습니다. 패스 태클 이겨내면서 드디어 그만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양정중학교 이완 선수 모두 경기 풀어진 데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지금 드라이브에 그 아주 그래도 스피드를 풀어주는 여유가 있습니다. 좀 있어. 예, 좋았어요.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좌우까지 이겨내면서 3번 이완 선수 그리고 이완 대단합니다. 드라이를 다시 한번 추가합니다. 이완이 전반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가져갑니다. 아 지금은 오히려 백보다는 볼을 잡아야 되긴 해야 되는데요. 세이빙이 필요한데. 아주 연쉐이스 양정중학교 그리고 트라이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골대 근처에서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그리고 트라이 있어요. 이번에도 성공시킵니다. 점수를 더 벌려놓게 되는 양정중학교. 그리고 이것도 눌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12번 선수 좌우 굉장히 좋은데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패스를 해줘야 돼요. 지금의 과정 마지막에 라인을 넘어 트라이를 성공시켰다는 판정이라 그렇습니다. 과정은 좀 높다 보니까 더블리의 보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좌우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유현우 트라이. 여기는 계속해서 강진 하멜 럭비 구장입니다. 자 전반전을 마친 가운데 부천 북고등학교와 백신고등학교 점수는 14-0. 뭐 14-0이기 때문에 큰 점수차가 아니고 그만큼 백신고등학교가 과연 이 라커룸 대화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아주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백신고등학교가 풀백 신빙 당해가지고요. 네. 그 빈 공간을 이용한 그 부천북구 선수들이 그 두 트라이로서 14-0이 스코어가 벌어졌거든요. 네. 뭐 후반과서는 뭐 그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풀백 선수가 오더면 그저 포메이션이 또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민지 선수 다시 복귀하게 된다면 이 최민지 선수까지 15명이 갖췄을 때 지켜내던 그 탄탄한 수비력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점. 결국 수비가 탄탄하다는 건 그만큼 역습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부천 북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신빈당한 상황에서 신빈당한 초반에는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결국엔 그 상황에서 14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여길 만한 부분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천 북고등학교 선수들이 어떤 게임 운영 능력 대체 방법이 그 어떤 트라이하고 연결을 한과 동시에 또 반면에 그 이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 그 어떤 그 이 코치에 대한 어떤 전술적인 한테포를 죽여서 패스하는 어떤 그런 이 전력을 가졌었는데요. 네. 아, 그런 부분이 조금 미스테이크하지 않았나 그렇죠. 수가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럭비에서는 어떤 빠른 템포로서 네. 상대방이 디펜스를 쓰기 전에 어떤 공격을 찾아야 되거든요. 루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아마 그 후반 가서는 아마 좀 또 다른 방법으로서 대체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앞선 중등부 결승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사실상 경기 향방이 후반전 초반에 갈릴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 전반 그 시작과 또 후반 또 시작이 굉장히 5분이 중요하고요. 또 끝나는 5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그것에 대한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백신고등학교 단 7점 차로 중결승에서 4대북으로 이기고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딱 지금도 그 거의 그 후반 그 한 5분, 6분 정도 남겨놓고 그 신빔을 당한 상태에서 지금 또 트라이를 지금 14점이라는 그 실점을 했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이번에 킥오프 후반전 킥오프는 부천 북고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부천분학교가 그 킥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 킥업 플러스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 10m 라인 넘어가면서 자, 10m 라인에 대해서 지금 킥한 볼이 네. 10m를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백신고등학교는 그 하프라인 센터 중앙에서 스크럼을 선택을 했어요. 백신고등학교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올지 후반전 첫 번째 스크럼은 하프라인 정원 중앙에서 되겠습니다. 점수는 14-0. 역시나 조금 더 공격적인 주문이 아무래도 백신고 입장에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을 네, 한번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그 센터 스크럼에서는 그 수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렵거든요. 네. 양쪽으로 정중앙에서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만 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 빈 공간을 이용한 어떤 그 공격을 찾아야 됩니다. 좌우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 옵션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베이트가 들고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또 스크럼 하프가 그 어떤 거 이 좌우로 또 움직이면서 그 공격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거 풀백이 그 양쪽으로서 움직이면서 미리 그 어떤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이 수비 형태 갖기가 힘들거든요. 선택은 왼쪽입니다. 왼쪽에 스피드가 좋은데요? 처음부터 그 한 손을 갖고 뛰기 전에 두 손으로서 패스한다. 그렇죠. 다시 또 리턴 패스를 받는 그런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움직임 좋습니다. 럭크 형성. 자, 지금도 미리 쓰러지거든요. 쓰러지지 말고 상대방이 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신고등학교 일단 이 자, 하프라인 옆에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10m 라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볼 나오는 타이밍 굉장히 늦거든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그대로 터치 아웃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 볼 나오는 타이밍이 한 테포 늦기 때문에 지금 성남 저 부천고등학교 선수들이 디펜스 라인을 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 빠른 템포로서 전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전은 이제 어떤 의도적으로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후반 가서는 다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라인아웃 이루어졌고요. 부천북구가 볼 테이블 준비하고 있습니다. 높게. 지금 제대로 캐치가 되지 못했는데요. 자, 지금 이제 노코너 했어요. 어드밴테이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천북구 다시 한번 왼쪽 패스가 조금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턴오버. 자, 노코너 했기 때문에 라인아웃에서 최초로 노코너한 지점에서 다시 그 그렇죠. 통합을 시켰고요. 그러기 전에 부천북 센터 그 김창대 고영찬 선수가 네. 혼자서 움직임을 갖고 패스를 했거든요. 네. 그러기 전에 상대방이 들어오기 전에 패스한 다음에 공간을 이용한 아니면 또 멘트를 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옆 사람한테 찬스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스크럼이 형성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백신고가 조금 공격으로 밀어붙여보곤 있습니다만 확실히 부천북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천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 위치가 지금 어렵게 그 플레이할 필요가 없어요.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킥을 선택해 봅니다. 하이킥으로 높게. 자, 정확한 캐치. 정확히 캐치되지 못했고 이 공이 지금도 자신 있게 잡아줘야 되는데 묘하게 부천북구에게 갑니다. 바깥쪽으로 패스 완벽하게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태클을 이겨내고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후반전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 부천북고등학교 윙 안상현입니다. 자, 김창대 선수가 하이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희찬 선수가 볼 잡기 위해서 태클을 드러난 과정에서 지금 백신고등학교 14번 선수 유승수 선수가 그 볼을 놓쳤거든요. 네. 놓친 과정에서 그 부천고등학교 선수들이 그 볼을 잡고 지금 카운터가 되기를 했거든요. 아, 여기서 이겨내면서 트라이 성공. 이 한 번에 하이킥이 높게 뛰었고 결국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5번 선수 최민정 선수가 어떤 거 이 신명에서 빠진 결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후반전 첫 번째 트라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가 포인트로 뽑아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부천북구가 가져가면서 점수는 19-0 그리고 컨버전 킥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반 5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5분 지나기 전에 그 트라이 하나를 당했거든요. 네.
컨버전킥 역시나 김창대가 준비합니다. 앞선 두 번의 컨버전킥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번 컨버전킥 능력도 좋습니다.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트라이를 후반전 첫 번째 가져가면서 부천북과 19대0으로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백신고 입장에선 조금 뼈아픈 트라이 실점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킥을 차면요 기다리면 안 돼요. 나가면서 짬뿔 뛰면서 캐치를 해야 됩니다. 네. 제대로 캐치되지 않았던 공이 묘하게 패스와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왔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발이 그 지면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볼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백신고 입장에서는 조금 더 초조해지는 시간대가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완벽하게 그 어떤 필드와 어떤 그 우천부코. 이 벽을 쌓고요. 킥으로서 자, 빈 공을 이용한 킥 굉장히 좋아요. 백신고등학교. 자, 이제 그 침진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그 지금 10분 동안 빠진 어떤 그런 상황을 침진 선수가 두 배 이상 해줄 필요가 그렇죠. 있어요. 자, 지금 부총문학교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볼에 엎어졌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백신고등학교의 페널티킥. 그 볼을 뺏는 과정에서는 볼로서부터 엎어지는 행위는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자, 정확한 킥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공간을 당겨서 공격하게 되는 백신고등학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찬스 라인아웃에 좋은 찬스거든요. 또 지속적으로도 좋고요. 그렇죠. 일단 그 라인아웃에 그 수롱하고 볼 캐리어하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인해서 어떤 그 백스에 대한 움직임을 갖고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백신고등학교도 뭐 14점차 19점차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트라이를 가지고 오고 그 흐름만 타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점수차입니다. 아, 그럼요. 지금 25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그 점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볼 투입. 자, 완벽하게 그 잠수 잡고 자, 섀도우 플레이를 했을 때 그 공간을 이용한 아, 오른쪽을 선택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더블 라인을 쓰고 지금 그 움직임 좋습니다. 러크 샷 패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패스가 아주 환상적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 서포트는 조금 늦고요. 많이 전진한 만큼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는 백신고등학교 나가는 방향 오른쪽 측면에서 이 태클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천북구 입장에서 아주 큰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번 후카 선수가 혼자서 볼 갖고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자, 협력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러크 후에 부총문학교 선수가 없애를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고요. 퀵플레이입니다. 자, 퀵플레이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재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천천히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다시 뒤쪽에 같이 서포트 해주면서 푸싱해줄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바인딩을 하고 그 혼자서 플레이한 것보다 협력적 유기적으로 같이 자 지금 라인 근처까지 왔는데요. 판정은 자 지금은 트라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패스가 움직임을 좋았었는데요. 그렇죠. 미리 상황을 예측을 하고 바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15번 그 강희찬 선수가 태클로 저지를 했거든요. 그렇죠. 아,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아주 좋은 찬스를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는 백신고등학교지만 저 트라이 라인이 유독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인골 5m에서 그 스크림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 양 그 센터 백신고등학교 센터들이 그 움직임도 좋고 그 버튼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아, 지금 전반전 9번 선수가 다시 센터로 들어왔는데 원 포지션으로 들어왔는데요. 어떤 그 백스에 대한 어떤 움직임 전술적으로 지금은 스크럼 형성 과정에서 이제 방향이 휘었다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양 쿠타드로하고 지금 1번 선수가 트라이는 과정에서 7번 선수 트라이는 과정에서 네. 같이 그 부초목근 선수가 맞잡았기 때문에 그 언프레드 볼로서 그 5m에서 스크럼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스크럼이 다시 형성이 됐고 공 빠져나왔습니다. 왼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러크 공이 빠져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이 오히려 부천북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볼넣는 동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한 부총무답게 카운터 가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킥으로써 위기를 넘겨봅니다. 킥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백신구 입장에 조금 아쉬운 공격이 됐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킥을 차면 안 돼요. 그렇죠. 다시 또 안쪽으로 이때 패스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여기서 태클 럭크된 상황. 자, 지금도 볼 나온 타이밍이 늦어요. 아, 지금은 이거 업사인데요. 자,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강한 충돌.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나가면서 공간을 이용한 오른쪽으로 패스가 불안정했습니다만 캐치가 좋았고 다시 한 번 완벽한 파이니 좋습니다. 자, 결국 이런 부분이 미리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주는 힘인데요. 또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이 패스. 자, 지금은 노콘이 선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 부천국에서 노콘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노콘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에 고의적인 어떤 거 이 업세 위치에서 지금 수비 방해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노코너 위치에서의 스크럼을 양팀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조금 더 빠르게 하프가 빠른 템포로서 공격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네. 차분하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간대가 백신고 입장에서는 추격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시간대일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거 이 그 경기를 하게 되면은 그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 흐름을 잘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확실히 전반전과 후반전 전혀 상반된 모습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양 팀입니다. 오히려 후반전에 전반전엔 부천북구가 공격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후반전에는 백신고등학교 공격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천고등학교 13번 선수 김창대 선수가 그 하이테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어스턴트 레플과 리포트로서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진 겁니다. 그 페널티킥으로 라인아웃을 택합니다. 자, 라인아웃을 선택을 했고요. 라인아웃이 라인아웃을 택하는 그 킥이 그 뒤에 있는 경기장까지 넘어가고 말았네요. 자, 라인아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스로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찬스에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 아 여기서 오히려 턴오버. 자, 지금도 볼 캐리어가 손에 완벽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볼을 놓쳤거든요. 그렇죠. 자, 오히려 부천북구 입장에서 역습 찬스입니다. 오른쪽에서 하지만 그 전에 이미 파울이 졌습니다. 그 전에 그 스로아드가 안 됐으면은 또 부천고등학교한테 그 찬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라인아웃에서 백신고의 미스플레이가 있었다면 그 이후 역습을 살려나가는 과정에서 또 미스플레이가 있었던 부천북구예요. 자, 지금 그 13번 선수가 하이테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을 잡는 행위. 네. 그러니까 레플리가 그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어스넌트 레플리가 리포트로서 고지점에서 펠리킥이 주어진 겁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스크럼 형성. 자, 스로우가 때문에 그 지점에서 스크럼이 주어졌고요. 볼 투입권은 지금 백신고등학교거든요. 네. 자, 지역적으로 굉장히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자, 좌우로든지 언제든지 공격 루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남베이트가 들고 나올 수도 있고 하프가 벌어지면서 패스 받을 수가 있고 트라이라인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 찬스를 살릴 필요가 있는 백신고등학교. 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을 선택해봅니다. 오른쪽 공간 공간 잘 열려있는데 아 여기서 캐치가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턴오버. 자, 지금도 그 볼을 놓친 것을 부천북구 선수들이 그 기회를 잘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자, 부천북구 입장에서는 지금의 위치를 벗어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그 락구 과정에서 부천북구 선수들이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낮은 자세로 푸싱을 했기 때문에 그 반칙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 전에 백신고등학교 선수가 노코너 했거든요. 네, 그렇죠. 다시 그 지점에서 스크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백신고등학교가 좋은 위치에서 스크럼 오른쪽을 선택해서 패스가 잘 연결됐습니다만 이 한 번의 캐치 불안이 아쉽게도 이런 장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네, 백신고등학교 새로 그, 저, 들어온 그 김한석 선수가 그 하프 역할을 하면서 볼 나오는 타이밍이 조금 늦거든요. 지금도 완벽하게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볼 날아오는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킥으로서 위기를 면하는 부천북구 라인아웃이 됩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이 전반전 15분도 사실 부천북구가 비슷한 위치까지 왔습니다만 트라이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었고
반대로 백신고등학교도 지금 후반전 15분까지 비슷한 위치에 스타일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장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고등학교가 그 좋은 위치에서 불구하고 네. 어떤 그 실수 인해서 그 득점하고 연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전후반이 완벽하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넘버 8 부천고등학교 남바 8팀 그 한 손을 잡고 이제 그 움직임을 갖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 몸에 열기도 있고 땀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볼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핸들링이 이럴 때는 볼을 양손을 잡고 풀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노콘이 있었기 때문에 스크럼 형성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급할 게 없어. 자, 오히려 이제는 부천 북고가 더 조금 더 좋은 위치에 들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볼 트일 거는 백신고등학교. 뒤쪽으로 센터 쪽 나가면서 좀 공을 이용한 쇼 패스 조금씩 왼쪽으로 선택해 봅니다. 패스 후에 패스 좋습니다. 자 받아 자 지금 받아주는 선수가 있어야 돼요. 받는 선수가 없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자 잘 받았습니다. 지금은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태클 아 지금은 서로의 동선이 꼬이면서 조금 위기 상황. 아 지금은 오히려 이 상태에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지금도 백신고등학교가 찬스를 여러 번 찬스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슬 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그 리시복을 받는 선수가 좀 부족해요. 네. 또 반면에 그 부천고등학교 선수는 1선에서 무너지면 2선, 3선까지 커버하는 선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백신고등학교 방금 같은 장면에서도 왼쪽 측면 완벽하게 뚫어냈습니다만 공을 내어줄 옵션이 없었다는 점, 결국에는 태클 당했을 때 그대로 공격권을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스는 패스한 다음에 제 이동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 그 패스 후에 서 있지 말고 그 볼 캐리어하고 그 주변에 항상 볼만 있는 좋은 위치에 먼저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면서 워터 브레이크 타임. 지금 후반전 이제 17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시간을 역으로 선수들 간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조금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런 그 쉬는 시간에 그 보드하고 백스 간에 어떤 그 매니먼트에 의해서 그 이렇게 서로가 그렇죠. 잘못된 점을 서로가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백신고등학교와 방금 같은 상황에서 서포트만 제대로 들어왔더라면 공격 옵션 다양해지고 오히려 부천북고의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부천북고 입장에서도 지금의 한 번 더의 트라이를 충분히 욕심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볼 캐리어가요. 태클을 당하는 후에 이 급해서 그래요. 여유 있게 좌우 살피면서 패스해도 늦지가 않거든요. 네. 어떤 거 상대방의 어떤 거 강한 어떤 풀슛 때문에 지대 겁을 먹고 패스를 막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정확한 패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찬스라는 게 이게 많이 있죠. 이게 찬스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한 번의 흐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찬스를 살렸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그 트라이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팀이 부천북고등학교 팀이거든요. 저희가 바로 다음 경기는 일반부 결승전 포스코와 상무의 경기를 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고등부 경기도 이렇게 격렬하다면 일반부 경기는 훨씬 더 치열하고 더 격렬한 모습이 그리고 더 재미난 모습이 생각되는데요. 지금 백신고등학교 오른쪽 측면에서 아 좋습니다. 지금도 안쪽으로 간 거다 바깥쪽으로 움직이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라인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트라이 성공 백신고등학교 후반전에 추격을 시작합니다. 자 백신고등학교 이성도 선수가 안쪽에서 볼을 받고 좌우 스왑을 쓰면서 스윙하면서 움직이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자, 그 풋백이 또 움직임도 좋았었고요. 아, 여기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 그 사이를 뚫어냅니다. 지금 그 부천고등학교 3명 선수가 그 수비 형태를 갖춘 게 몸이 바깥쪽으로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안쪽 한 템포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 그렇죠. 놓쳤거든요. 그걸 이용을 잘했습니다. 상대편 몸의 밸런스를 보고 그 안쪽으로 파고들었던 이송도의 날카로운 움직임 그 첫 번째 트라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자는 이 어깨가 이 바깥쪽에 미리 빠져있으면은 그 수비자는 그 공격자를 수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그 공격자를 바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 지금의 최민재 컨버전 킥이 미스플레이가 나오면서 자, 지금 그 이 컨버전 킥 2점이 굉장히 그 큰 점수거든요. 네. 또 위치도 굉장히 좋은 위치였었는데요.
자, 최민재가 이 트라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커메저키 아쉽게 미스. 하지만 점수 첫 번째 트라이를 가져가면서 19-5 추격을 시작합니다. 후반전 때 좋은 찬스 속에서 트라이를 가져갔던 부천북고는 전반전 26분에 첫 트라이를 가져갔다며, 반대로 박신고등학교는 반대로 생각한다면 후반전 18분 조금 빠른 시간에 분명히 추격하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남은 시간 뭐 10분 정도 남았지만 어떤 그 14위원은 득점이 큰 점차는 아니거든요. 네. 자, 지금도 그 키카보다 그 들어가는 선수가 빨랐기 때문에 그렇죠. 포인트 오버라서 그 지점에서 다시 또 스크램이 주어진 거거든요. 사실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오히려 부천북구가 이런 미스를 해서는 안 되는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볼 키카와 이게 드롭킥이라는 게 지면에 닿은 다음에 그 킥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키카가 움직일 때 동시에 움직이면은 그 포인트 오버라서 업세일을 하게끔 돼 그렇죠. 있습니다. 백신고등학교 볼 투입. 자, 백신고등학교는 지금 트라이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분명히 살리고 추가 트라이가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그 흐름이 그 백신고등학교 왔을 때 그 찬스를 놓치지 말고 해주는 게 좋고요.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그 좋은 그 이 공기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부천고등학교 선수가 볼 주면서 쓰러졌기 때문에 페널티킥 주어졌고요. 네. 지금 백라인이 지금 좀 부족합니다. 자, 확실히 자신감이 오른 듯한 백신고등학교 공격진의 라인들. 자, 좋고요. 어떤 백스에 대한 움직임도 오른쪽에서 좋습니다. 됩니다. 최민재 오른쪽 라인에서 그대로 안쪽까지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자, 본인이 전반전에 못한 것을 후반전에 최민진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갖고 본인이 트라이를 했거든요. 자, 결국에는 박경희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두 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 증명해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트라이도 최민진 선수가 연기를 해줘서 득점을 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이 패스가 최민재에게 완벽한 트라이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추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백신고등학교. 반대로 부천북구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끊을 필요가 있겠는데 결국 두 번의 트라이 조금은 정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민재 선수가 볼 받기 전에 그 패스한 선수가 상대방을 그 두 명을 끌어당겨 주면서 네. 그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죠. 그 동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민재 컨버전 킥, 앞선 컨버전 킥의 미스에 대한 부담을 잊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컨버전 킥도 아직 컨버전 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도 그 4점이라는 점수가 날아갔거든요. 네, 그렇죠. 결승전 같은 무대가 정말 컨버전 킥의 중요도가 훨씬 높아지는 그런 경기인데요. 그럼요. 게다가 지금 최민재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주지만 이렇게 두 번이나 컨버전 킥을 미스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14-5까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19-10이 됐거든요. 그렇죠. 트라이를 하나 찍어도 센터트를 당해도 부천고등학교가 이길 수 있는 점수 차이거든요. 자, 백신구 입장에서는 이 두 번의 컨버전 킥이 너무나 아쉬운 상황. 역시나 그 위치도 좋았기 때문에 더 크게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반대로 부천북구는 일단 그 위기를 트라이 컨버전 킥을 미스나면서 역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키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양 팀이 동일한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 트라이와 두 번째 트라이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정확히 3분으로 동일하다는 점, 그만큼 흐름을 살릴 줄 아는 양 팀입니다. 자, 정확한 캐치가 필요하고요. 지금도 2번 선수가 정확한 태클이 필요한데 다시 한번 러클 뒤쪽으로 나온 공, 저렇게 미스 나온 것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킥으로서 풀어보는데요. 조금 빗맞은 공. 백신고등학교, 자, 혼자서 풀어내지 말고요. 같이 그 리더버스가 그 서포트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러클 정확한 자세 필요합니다. 왼쪽으로 이 패스가 조금 더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백신고등학교. 하지만 여기서 가져가는 부천북고. 자, 강희찬 선수가 수비를 잘 갖췄어요. 위치도 좋았었고. 오른쪽으로 길게. 자, 지금 이제 킥하면 안 돼요. 들고 나와서 패스한 다음에 우리 킥을 선택했는데요. 몸으로 막아 세웠던 부천북고. 자, 지금 그 위치 볼 받는 사람이 업세 위치에 있지만 킥한 후에 그 자, 이 패스 부천북고 차이 나오려 했었거든요. 그렇죠. 찬스, 찬스. 센터 쪽. 센터 쪽. 다시 한번 러클.
자, 지금도 부천고등학교 선수가 이 애를 잡고 하이테크를 했기 때문에 그 레프리가 어드밴티지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공이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자, 하지만 이번엔 부천북고도 라인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놓고 일어난 동작 굉장히 좋았고요. 뒤쪽으로. 자, 나가는 방향 공격 왼쪽으로 좋습니다. 왼쪽으로 확실히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백신고등학교. 자, 지금 이제 하이테크를 했는데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전술적으로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퀵플레이로 이어갑니다. 백신고등학교. 자, 혼자 가지 말고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선수들이 서포트를 들어왔고 럭크 오른쪽. 지금 보이지 않는 방향에서 지금 볼을 잡아야 되는데 네. 아,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고요.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그 사이를 뚫어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뚫어내는데 이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아, 패스 좋았습니다. 이 패스는 좋았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전진을 못하고 있는 백신고등학교 부천북고는 지금 이 위기를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 쪽 확실히 패스 성공률이 많이 올라간 백신고등학교. 쇼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좀 나가면서 왼쪽으로 흐르지 말고 수적으로 유리한 백신고등학교 왼쪽으로. 자 트라이 지금은 트라이에 성공이 됐습니다. 지금은 라인 근처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웠는데 주심의 판단 트라이 성공. 자, 지금이 이제 그 백신고등학교 득점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요, 전반보다 또 후반 초반보다 볼 나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빨리 그렇죠. 정리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천고등학교 그 백라인은 지금 흩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그 15번 선수 10번 선수 지금 윙이 트라이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 멘트를 땡겨주면서 패스하는 역할 굉장히 좋습니다. 남바이트에 그렇죠. 대한 어떤 그 이 윤종우 선수가 상대방 멘트를 땡겨주면서 그 옆에 있는 선수한테 완벽한 노머커 찬스를 만들어줬거든요. 또 그런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김동혁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면서 점수 추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백신고등학교 이 분위기를 살려서 확실히 성공률 방금 말씀해주셨다시피 템포나 이 성공률이 많이 올라간 후반전이에요. 자, 지금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 지금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반면에 부천고등학교 선수들이 갑자기 체력적으로 다운이 됐어요. 그렇죠. 아, 지금도 컨버전 킥이 미스가 나면서 점수는 19-15. 자, 19-15. 한 트라이 하게 되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그 부천고등학교 선수들 급격하게 체력이 지금 저하되고 있는데 지금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 그 부천고등학교 어떤 움직임, 둔한 그 움직임을 잘 간파를 해서 네.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반대로 지금 부천북고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반전과 지금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선수들 간에 조금 더 독려하고 더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앞서고 있는 것은 부천북고인데요. 자, 지금 이제 움직임도 굉장히 좋거든요. 백신고등학교 분위기를 제대로 자, 타고 한 있습니다. 자, 빠르게 바깥쪽으로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어태크 잘 이겨냅니다. 몸놀림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패스가 아쉽습니다. 본인이 이거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럭크 공의 소유권은 부천북고. 자, 자신의 킥 좋았고요. 아, 지금의 상황 여기서 오히려 부천북고 좋은 찬스 맞이합니다. 이 트라이 성공시킬 수 있을지 태클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럭크 공이 빠져나왔는데요. 자, 수비가 여기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 부천고등학교 14번 안성용 선수가 굉장히 걸음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백신고등학교 태클 후에 일어나면서 볼을 뺏는 동작이 한 템포가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들어갔습니다만 자, 태클하고 난 다음에 되지 않았고요. 자, 13번 센터 백신고등학교 선수가 볼을 뺏는 과정에서 지금 14번 그 부천고등학교 안성용 선수가 볼을 놓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라이는 트라이로서 선언되지 않았고요. 자, 이 기회를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점수는 여전히 19-15. 자, 그리고 가져갔던 페널티 킥으로서 라인아웃을 택했던 백신고등학교 왼쪽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킥을 하면 안 되고요.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트라이로 역전이 됩니다.
분위기는 분명히 백신고등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점수가 앞서는 것은 부천북고. 자, 볼을 정확하게 태권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 공의 소유권 부천북고. 왼쪽으로 다시 한번 연결 성공시킵니다. 동작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클도 이겨내고 여기서 태클 한번 나갑니다. 럭크 뒤쪽으로 빠져나온 공. 자, 지금 그 14번 그 안상혁 선수 좌우 움직임이 굉장히 네. 좋지 않습니까? 또 강희찬 선수에 대한 어떤 이 서포터가 된 능력. 지금도 안상현이 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를 제쳐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전진해 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고등학교가 지금 놓고는 했거든요. 이제 움직임 한번 보십시오. 네. 아, 정말 잘 빠져나옵니다. 지금 볼로는 동작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여기서 이후 장면에서 노콘이 있으면서 지금 아마 그 볼트 있거든 부천북고. 부천북도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 백에서 지금 이제 낮게 서 있거든요. 네. 낮게 길게 서 있는데요. 그 지금 그 풀백이 지금 SO 위치에 와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그 본인이 그 움직이면서 그 13, 12번 선수한테 연결해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볼트 있거든 부천북고. 자,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기다리면서 수비 형태를 갖추면 안 됩니다. 자, 볼 투입하기 전에 백신고등학교 훅과가 네. 먼저 발이 나왔기 때문에 훅다볼로서 그 지점에서 프리킥으로 던졌어요. 자, 프리킥으로서 자, 프리킥이기 때문에 이제 그 포워드 공격이나 백스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자, 부천북구가 공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워드 공격을 했고요. 포인트를 만들어 준 다음에 아마 이제 백스로서는 이제 한번 공격을 하려고 생각이 됩니다. 블라크 이제 서포트되는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고등학교는 강한 그 어떤 수비 형태를 갖춰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부천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뭐 급히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부천북구는 지금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부저가 울렸습니다. 자, 이 찬스 저 페널티킥이 이제 주어졌거든요. 킥을 하면 안 되고 노사이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부저가 울렸기 때문에 이 백신고등학교 공격이 마지막입니다. 네, 데드가 다면은 끝나거든요. 그렇죠. 만약 하나 여기서 성공을 한다면 백신고가 득점이 역전 우승인데요. 킥을 하면 안 되는데요. 자, 지금의 선택. 자, 이대로 경기가 노크는 했지만 지금 부작을 울렸기 때문에 그렇죠. 노사이드가 됐거든요. 결국 이대로 경기가 종료되면서 승리는 부천북구가 가져가게 됩니다. 마지막 공격을 막아내던 부천북구 전반전 때 앞섰던 점수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가져가던 트라이로 점수 19-15 치열했던 승부. 제27회 대통령기 전국종부열 럭비 선수권대회 고등부 우승은 부천북고등학교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아쉬운 경기인데요. 그 트라이는 똑같이 트라이한 후에 네. 그 컨버전 킥이 이제 그 부천고등학교에서는 다 넘기고 그 이제 그 백신고등학교에서는 두 개를 실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9-15로 이제 그 부천고등학교가 승리를 했는데요. 아, 그런 부분이 아쉽고 마지막에 킥보다는 패스로서 공격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저희는 바로 다음 경기 일반부 결승전만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부 결승전은 포스코 건설과 상무의 대결인데요. 이 양팀의 경기도 앞선 중등부 고등부 경기와 마찬가지로 정말 치열한 승부 그리고 더 재미난 승부가 충분히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지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일반부 결승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범준, 양준철, 김원인, 조정영, 강경수, 하만찬, 고영